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소래 작가님의 소설집 유희에 수록된 섬집 여자, 여자가 글을 느낄 때, 그리고 무채색 무지개 세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소래 작가는 지의학 박사이면서 소설가이십니다. 2016년에 영혼의 맨살로 문학나무의 신인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등단했고, 2017년 예술세계 신인상, 2018년 한국소설가협회가 선정한 신예 작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 섬집여자는 이혼후 아들 둘을 키우며 정식 교수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작중화자인 나는 어릴 때 이웃집 여자인 섬집여자의 삶을 클로즈업하며 자신의 바쁜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음, 여자가 글을 느낄 때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고 주눅들며 살아온 남자와 지방과 학벌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놓친 여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삶의 모습이 변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채색 무지개는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집니다. 학창시절 모든 학생들의 우상이 너무도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무지갯빛 그 고향은 30년이 지난 오늘 무채색의 무지개로 배반의 서글픔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럼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섬집 여자 지연이 김소래. 안개가 자욱했다. 시야는 몇 걸음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풀밭 사이로 난 오솔길이었다. 양옆에서 삐져나온 모성한 풀들이 맨다리에 부딪혀왔다. 이슬이 종아리를 타고 흐르고 운동화는 이미 축축했다. 왼쪽 풀숲에 푸른색이 언뜻 눈에 띄었다. 희뿌연 안개 속에 푸르댕댕한 색, 빛바랜 남색 치마가 점점 또렷해졌다. 이슬에 젖어 군청색이 된 치마단, 흙으로 뒤범벅이 된 치마 밑으로 노란 털이 덮인 꼬리도 보였다. 빛바랜 남색 무명 치마를 걸친 노란 개가 풀밭을 파헤치고 있었다. 빠른 발길질 옆으로 황토가 튀었다. 노른 개가 쉬지 않고 파고 있는 돈덕, 무덤이다. 섬뜩함이 순식간에 전류처럼 온몸에 퍼졌다. 어디서 본 풍경인데? 갑자기 발질을 멈춘 개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클로즈업 된 개의 낯이 서서히 바뀌었다. 눈과 코가 도드라지고 구릿빛의 어두운 얼굴, 볕에 그을린 늙은 여자, 섬집 여자였다. 또 그 꿈을 꾸었다. 언제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한 내용, 빛바랜 남색 치마를 자주 입던 섬집 여자에 관한 꿈이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다. 거실 불이 켜진 것으로 보아 아직도 큰아이가 독서실에서 오지 않았나 보다. 아들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거실 불은 껐을 것이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가 모처럼 쪽잠이라도 들었다고 여기고 소파에 엎드려 자는 나를 깨우지 않았을지라도 지난 몇 년간 섬집 여자의 꿈을 꾸지 않아 이제 그녀에게서 노임을 받은 줄 알았었다. 은욱일지도 모르는 남자, 전철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내 꿈속으로 다시 섬집 여자를 데려와 버린 게 틀림없다. 엄마는 그녀를 섬집 여자라고 불렀다. 물론 직접 대면하여 얘기할 때야 섬집 아줌마나 금옥이 엄마라 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말할 때나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언제나 섬집 여자였다. 내가 옛 7살 때 옆집에
완도암 노회도라는 섬에서 이사온 가족이 있었다. 그 집 여주인인 섬집 여자가 노회도라고 말하던 섬이 노화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중학생이 된 뒤였다. 섬집에는 나보다 두 살 위인 금옥이란 막내딸이 있었고 한 살 터울로 은옥이란 이름의 금옥이 오빠가 있었으며 그 한참 위로 포동포동한 볼살이 뽀얀 금내라는 처녀딸이 있었다. 그리고 유난히 팔목이 굵어 일일 무서운 줄 모르게 보이는 시골 아나기 간간이 오곤 했는데 그녀는 그 집의 맏딸이라고 했다. 섬집 여자는 2, 3년에 한 번쯤 맏딸이 살고 있다는 고향 노화도에 가서 며칠씩을 묵고 왔다. 그것이 그녀가 일을 쉬는 유일한 기회였고 여행이었다. 아들 은욱은 나의 오빠와 친구였고 막내딸 금옥은 나보다 나이가 위여서 학교를 먼저 입학했으나 낙지국 먹었다고 당시 일컬어지던 유급을 두 해를 당해 4, 5학년을 나와 함께 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았고 학교에서도 같은 반에서 지내서인지 아니면 누런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던 모습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금옥이를 언니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친구로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금내 언니는 우리 큰언니와 비슷한 또래의 나이였는데도 장성에서 만나서였는지 둘은 크게 친하지 않았었다.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섬집 여자와 우리 엄마는 비슷한 또래였다. 연구 교수만 16년째인 올해는 뭔가 눈에 띄는 논문이 발표되었어야 했다.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정식 교수 발령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댈 언덕은 그것뿐이니 노력을 하는 데까진 해야만 한다. 요즘 이 나라에서는 도서관과 동문학은 박물관에 보존된 고문헌의 언어처럼 취급받는다. 지원 학생도 없어서 몇몇 대학에서는 아예 폐가를 시켜가니 내가 근무하는 대학 이사회라고 해서 발전성 없는 구석에 돈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임으로 채용을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동문과 신입생을 모집 중인 우리 대학에서는 가르칠 사람은 있어야 하므로 연구교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정교수였던 노교수가 정년 퇴임하여 문학 선임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는 내가 아직도 정식 교수 임명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메밀묵을 큰 대야로 푸짐하게 썼습디다. 만나게 잘도 묻혔더만. 섬에서 꽤 잘 살았나 봅디다. 그 집도 허구대가 커서 값이 꽤 나가지 않소? 섬집 황씨가 논을 사겠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던데 한꺼번에 열대 마지기를 사겠다니 돈이 좀 있나 보대. 이사들 턱에 다녀온 엄마와 아버지의 대화를 회상해 보면 섬집은 꽤 튼실한 살림살이였던 것 같다. 그해 겨울 섬집 아저씨를 모시고 논을 둘러본 후 계약을 끝내고 돌아온 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의식하듯이 소리 낮춰 엄마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 뒤 계약을 아주머니 명의로 하더만 이상해서 물어보았더니 아주머니와 재혼했다는구먼. 전쟁 때 인민군으로 내려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 나왔다대. 이북에 처자식도 있다는디 어찌어찌 돌아다니다 노화도까지 가게 되어 거기서 과수댁 만나 살게 됐다고 하대. 어쩐지 아저씨와는 어울리진 않더만. 그 무덤덤해 보이는 여자하고 새님 같은 남자가 부부라니 좀 이상했잖소. 큰 딸들과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쪼무래기들을 봐도 그렇고 어린 내가 보기에도 땅딸막한 키에 얼굴이 새까만 아주머니와 남자치고는 유난히 피부가 희어 깔끔해 보이는 아저씨는 어울려 보이지 않았었다.
외모부터 동네 농부들과 판이하게 다른 솜집 남자는 여간에서 집 밖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솜집 여자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집 앞뒤로 있는 텃밭의 일을 해놓은 다음 아침을 준비하고 바로 들러 나가 땅거미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 저녁을 지어 식구들을 건사했다. 달 있는 밤이면 다시 들러 나가 달빛 아래서 논의 피를 뽑았다. 그러므로 튀어오른 피 이상 하나 없는 솜집의 논은 가을이면 그 넓은 돌판에서도 유난히 정갈한 황금빛이었다. 우리 마을은 읍내에서 떨어져 나주평야 가운데에 있는 농촌이었다. 솜집이 이사온 지 2, 3년 후였던가 들판에 농지 정리가 시작되어 마을이 온통 번잡스러운 때였다. 금네 언니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다. 워낙 작은 마을인데다 그때만 해도 자유연애는 남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솜집 처녀가 집갈이 뒤에서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온 마을에 흥미진진한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 소문은 어린애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며 건너다녔다. 금네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잤다는 말이 돌고 난 후 농지정리 사업에서 측량기사로 일하던 경태라는 총각과 솜집 처녀는 솜집 행랑채에 살림을 차렸다. 쳇! 섬구석에서 살아와서 무식하기가 끝이 없지. 아 그래, 무슨 집안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처녀딸이 살림을 살도록 아예 방까지 내주는지. 쉬, 조용히, 애들 듣겠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내가 저 집 찾아가서 이 무슨 산끝들 행위냐고 나무랄 순 없잖소. 이 동네 강아지도 아는 사실을 아이들이라고 모를 리는 없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애들이라도 그게 잘못인 줄 알 거 아니요? 혀까지 차가며 불만을 늘어놓은 엄마에게 아버지가 주의를 주자 엄마는 길을 세워 대꾸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었다. 금내가 남자와 거하는 방 봉창 밑에서 엿들어 알게 됐다는 갖가지 일화들이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꽤나 돌아다녔으니까. 그중 한 가지, 아줌마 나도요 섹시가 있다요 라고 금내의 애인 경태가 불렀다는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였다. 경지 정리가 끝나자 금내는 경태씨의 고향이라는 순천으로 따라갔다. 3년 전 이혼 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나로서는 공부가 더 어려워진다.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니 올해도 시순을 모을 수 있는 논문 생산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새로 들어선 대학 이사진은 더 깐깐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2년마다 새로 갱신하는 계약이 내년인데 재수학원에 다니는 아들은 올해는 꼭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데 아버지 없이도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대출 부금이 더해지면서 부족해진 아이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야간 학원 강의를 부업으로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었다.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피곤에 서러 전철에 앉았지만 갖가지 잡념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내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꿰뚫듯이 지그시 바라보다 눈을 돌렸다. 어쩐지 그가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50은 넘어 보이는데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남자였다. 등산용 검은 바지에 10번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는 조유의 배낭도 없고 등산모자가 아닌 베레모를 쓴 걸로 보아 등산을 다녀오는 길은 아닌 것 같았다.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업가나 직장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자영업자 정도라면 그런 모양새일까. 내가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자 다시 나를 주시하는 그의 눈길이 느껴졌다. 서대문역에서 내리려는지 그가 일어서 문 앞에 섰다.
남자로서는 꽤 흰 피부에 턱선이 명확했다. 어디서 본 듯 하기도 했다. 남자의 눈이 내 가슴 쪽에 머물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내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때 전철문이 열리자 주춤한 남자는 눈웃음 비슷한 미묘한 눈빛을 내게 보낸 후 되돌아 나가 버렸다. 남자가 가고 잠시 그 눈빛을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 내려 했지만 올라오는 특별한 기억은 없었다. 금옥이는 어릴 적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징징거리고 다니느라 마을 아이들과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추운 겨울 들에 나가지 못하는 섬집 여자가 새끼를 꼬거나 콩류 고르기 같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바쁠 때 금옥은 화로가에 반쯤 누워 구워주는 밤이나 먹으며 어리광을 부리느라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솜집 여자가 논밭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바쁘게 놔두는 농사철에는 할 일 없는 금옥이 심심한지 우리 집 대문 귀퉁이에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 내 눈치를 살피며 서 있곤 했다. 금옥은 집에서 응숙바지로만 지내서인지 혀짧은 소리로 말을 더듬고 계절에 관계없이 코를 훌쩍이고 다녔다. 머리는 솜집 여자가 바가지를 대고 대충 싹둑싹둑 잘라놓아 삐뚤어진 바가지를 뒤집어 쓴 모양새였다. 그런 금옥을 상대해주는 마을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 마을에서 금옥을 주로 상대해주는 아이는 나였다. 내가 그랬던 것은 바로 옆집에 살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이 살아가는 금옥의 아버지나 엄마가 우리 부모님과는 그래도 간혹 왕래가 있어 다른 애들보다 섬집 사람들에게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금옥의 오빠 은욱은 섬집의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또래보다 키가 훤칠했고 말을 더듬지도 않았다. 희고 곱상한 얼굴 때문인지 섬집 여자나 금옥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귀티가 흘렀다. 금옥보다 겨우 한 살 위였으나 행동으로 보기엔 열 살쯤 위로 여겨질 만큼 또래보다도 어젯했다. 은욱과 친한 우리 오빠 말에 의하면 공부도 잘한다고 했다. 은욱은 또래 동네 사내 애들처럼 거칠게 밖에서 뛰놀지 않았고 학교를 오갈 때도 조용조용 말을 나누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빠는 은욱과도 꽤 친했지만 또래 사내 애들을 찾아 자책이며 딱지치기, 구슬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은욱은 그런 것들을 마치 유치한 놀이로 치부하기라도 하듯이 빠져들지 않았다. 그런 은욱의 성품이 나에게는 쉬 근접하기 어려운 기품으로 여겨졌다. 눈 내리던 겨울날 들판으로 가는 오빠를 따라 나서다 섬집 앞에서 은욱을 만났다. 은욱아, 우리 지금 들판에 기러기 돈 넣으려고 가는데 같이 갈래? 아니, 그 정도 덫에 기러기는 잡히지 않아. 오빠가 말을 걸자 은욱은 대충 대답하며 나를 말간이 쳐다보다가 10번 미소를 띠며 내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목각 브로치였다. 초록색 모자를 쓴 여자 모형인데 얼굴은 온통 검정색이었다. 야, 멋있다. 은욱이 내가 만들었어? 넌 확실히 예술가 소질이 있어. 브로치를 내 손에서 낚아채 요리조리 뜯어본 오빠가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브로치는 받아 손에 꼭 쥐었지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오빠 뒤를 쫓았다. 눈보라치는 들판을 향해 걸어갔는데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은욱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다. 볕에 걸려 얼굴이 새까만 계집애가 들판이나 쏟아니는 선 머시매로 보일 것 같아 내 등에 혹이라도 붙은 것처럼 편안하지 않았었다. 은욱이 너무 어젯해 보였기 때문일까. 어릴 적 내 기억에 섬집 여자가 아들 은욱을
귀여워하거나 예뻐하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어류광을 피우는 금옥의 궁둥이를 토닥거리던 모습만 선명하다. 그러나 솜씨 여자가 아들 은옥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봄이면 솜집 여자는 광목을 떠다 쪽물을 들였다. 짙은 잉크 생물이 뚝뚝 떨어지는 광목이 솜집 마당에 가득 널리는 며칠이 지나면 옷 찢는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지금에야 천연 염료 염색을 고급으로 여기지만 당시는 새로 나온 합성 섬유에 열광하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솜집 말고는 누구도 쪽물 같은 것을 들일 생각도 안 했고 옷을 직접 만들어 입지도 않았다. 쪽물 들인 무명은 구식이며 촌스러움으로 치부됐었다. 그러나 솜집 여자는 해마다 광목을 떠다 쪽물을 들여 금옥과 자신을 위해 허리춤에 산주름을 넣어 치마도 만들고 아들 은욱과 남편 황씨에게는 남방을 지어 입혔다. 솜집 여자와 금옥이 입은 쪽물 치마는 언제나 꾀죄죄하고 후줄근했지만 은욱과 황씨의 쪽빈 남방은 정갈했다. 특히 아들 은욱의 풀먹인 남방은 언제나 잘 다림질되어 있었다. 4학년 때 유급을 당해 또 학년을 올라가지 못한 금옥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금옥이 한글을 모르고 구구단을 못 외울 뿐 아니라 덧셈 뺄셈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3월 말 생뚱설에 날이 추워 전혀 봄같지 않던 어느 해질녘이었다. 갑자기 솜집 여자가 우리 집 마당에서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댔다. 따뜻한 방에서 숙제를 하던 중이어서 맨발이었던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을 꽁지 발걸음으로 걸어나서다. 푸르댕댕하게 부은 얼굴로 솥을 푸르게 쏘아보는 솜집 여자를 보고 섬뜩해서 멈춰섰다. 솜집 여자는 솜돌 위에 바르르 떨며 올라서서 마루로 나온 나를 낚아채다시피 붙들어 맸다. 그녀의 억센 손에 내 스웨터 앞섭이 붙잡혀 또래보다 작았던 나는 마루 끝에 매달려 간당거렸다. 요놈의 가시나 년, 누가 우리 금오기를 공부 못한다고 놀려댔냐? 당장 혓바닥을 싹 잡아 뽑아뿌려 썩었다.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성난 살쾡이처럼 표독스런 솜집 여자의 눈빛에 겁에 질린 나는 앙앙 울고 말았다. 울긴 왜 울어? 누가 그랬냐고 묻자녀. 험악한 솜집 여자의 언성과 내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얼굴이 벌개져 소리부터 질렀다. 이 여편네가 왜 나무에 가지고 자서지종도 없이 큰소리단가? 당장 아이 놓지 못하여. 아, 요 지방울만한 년들이 공부 쫓게 못한다고 놀려대서 우리 금옥이가 해교 갔다 오면서부터 여태 울고 있다니께. 그런데 내 속이 천불이 안 나게 됐소. 소리를 지르며 엄마에게 삿대질을 해대는 솜집 여자의 손에서 내 스웨터 단추들이 우르르 떨어져 내렸다. 헛간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나오셔서 엄마를 나무랐다. 허허, 이러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겠네. 자네 좀 조용히 하소. 아, 막무가내로 우리 아이를 몰아세우니 그러잖소. 엄마의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솜집 여자도 그때야 숨소리가 좀 늦춰졌다. 너 금옥이가 공부 못한다고 놀린 적 있냐?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못 놀리게 했어요. 오늘도 금옥이 말려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물음에 이 기회다 싶어 억울함을 쏟아놓는데 쓸데없이 울음이 다시 터졌다. 그날은 학교에서 월말고사 시험지를 나눠준 날이었다. 하굣길에 가방을 메고 가는 금옥의 등 뒤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몰래 시험지들을 꺼내어 이봐라, 황금옥 시험지 전부 빵빵빵점 소리쳤다. 아이들은 달려들어 어디 어디 하고 킥킥거리고 시험지가 바람에 날렸다. 앞서 가던 내가 금옥의 황소 울음을 들었을 때는
시험지 몇 장이 마른 풀밭 위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에서 시험지를 뺏고 울며 풀밭 위로 나부끼는 시험지들을 주우러 달리는 금옥과 함께 0.5점, 20점짜리 시험지들을 주워 가방에 넣어주었다. 금옥은 노을은 콧물을 들여 마시대며 훌쩍이기도 했지만 내가 등어리를 두드리자 순박함이 지나쳐 바보스럽기까지 한 얼굴로 씩 웃기도 했었다. 그런데 솜씨비 여자는 마치 내가 그 사건의 주동이라도 되듯이 닥달해서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오듯 쭈뼛쭈뼛 걸어놓은 금옥은 내가 오늘 너 놀리던 내가 쇠기를 박아묻자 급에 질린 듯 한참 만에야 눈 주위를 좌우로 희미하게 돌리고 내가 다른 아이들이 놀리는 건 막아준 건 맞지? 하면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답답해진 나는 이런 등신 다시는 상대하나 봐라 마음으로 외쳤다. 그런데 그런 금옥이 야가 너 놀린 적 한 번도 없냐? 솜집 여자가 언제 언성을 높였다는 듯 다성하게 묻자 아니단 말이여 누가 언제 걔가 놀렸단감? 큰 소리로 악을 부럭 지르고 네가 야랑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했잖여 하자 학교 갔다 같이 왔어도 걔는 말려준단께 자기 엄마에게는 신경질을 내며 당차게 대답해줘 나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옥과 내가 5학년, 오빠와 은욱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대낮처럼 환한 빛 때문이었는지 시끄러운 아우성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밤중에 깨어나 내복바람으로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불이야 불이야 외침이 울리고 시뻘건 불덩어리가 눈앞에서 포효하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솜집 헛간에 불이 나 훨훨 타는 것이었다. 산더미를 이룬 불 위로 벌겋게 날름거리는 큰 불기둥이 밤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본체는 기와였지만 흙간은 초가 지붕의 목조였고 크기조차 마을의 일반 집채보다 컸으므로 불길은 지붕의 기름이라도 뒤집어 쓴 듯 맹렬하게 번졌다. 흙간에 쌓였던 땔감용 집더미와 장작더미들까지 합해서 뚝뚝 뚜두뚝뚝 튀어오르며 타들어가는데 우리 집 마당에 내복 차림으로 서 있는 내 앞까지 불똥이 튀어나와왔고 밤하늘에 시뻘겋게 번져가는 불은 산더미처럼 커서 온 동네를 태울 기세였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 불을 끄다 소방차가 오고 우리 집 창고 일부까지 탄 다음에야 불길은 잡혔다. 무섭고 흥분된 밤을 보낸 다음날 오후 마을은 다시 두려운 소문에 휩싸였다. 솜집 아들 은욱이 없어진 것이다. 어젯밤 불 속에서 불길에 휩싸여 허우적대는 사람 형체를 본 것 같다는 얘기가 마을에 번지고 읍내 경찰이 오가고 사람들은 다시 쇳더미 속을 뒤졌다. 며칠의 소동이 끝난 후 내린 결론은 은욱이 그날 밤 집에 불을 지르고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화재로 인해 우리 집과 솜집 사이 담이 없어진 그해 겨울 나는 추운 날씨에도 솜집 여자가 마루에 앉아 입담배를 오랫동안 꾹꾹 눌러 말던 모습과 큰 육각 성냥통을 옆에 두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성냥을 빗나가게 그대는 것을 자주 보았다. 불붙다만 성냥개비들만 마당에 던져서 어지럽게 쌓여갔다. 화재 이후 금옥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솜집 여자는 봄이 되자 예전처럼 다시 논으로 밭으로 내달렸다. 예전보다도 더 부지런히 아예 매일 밤낮으로 논에서 사는 듯 했다. 원,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무슨 일을 한다고? 엄마는 밤에 다시 논으로 향하는 그녀를 만나고 와서 혀를 끌끌 찼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마철에도 논에 엎드려 있는 솜집 여자를 보고는 혼잣말을 했다.
하여간 몸이 무쇠덩어리인지 이비를 다 막고 일을 하다니 일 못하다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자식을 생사조차 모르는디 저러는 것 보면 일에 미친 여자지. 그런데 그 집론에 요즘 피가 허이허이 춤을 추는 게 이상하잖소? 날마다 저리 논에서 사는디 말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과 교류가 거의 없는 데다 솜집 여자의 억척은 이미 알려진 터여서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여자에 비해 솜집 남자는 정반대였다. 그들이 부부로서 유사점이 있다면 둘 다 말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둘은 우리 집 외에는 마을의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다. 솜집 여자는 가끔 엄마와 꼭 필요한 얘기만 몇 마디 했고 솜집 남자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였다. 억센 농사꾼 안악인 여자에 반해 남자는 학자나 선비라고 하면 수긍이 갈 외모일 뿐 아니라 솜집 여자가 들일과 집안일로 동분서주할 때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다. 들일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부서진 문틀이나 집안을 고치는 일도 솜집 여자 혼자 했다. 아니 저 남자는 옆편에는 저리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이 밝은 대낮에 대체 방구석에서 뭐 하는지 몰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대. 그래서 집안일도 들일도 못한다누만. 아, 얼굴 보면 기생오라비처럼 허여멀거니 멀쩡하기만 합디다. 얼굴만 그렇지 몸이 말이 아니라든디. 그래도 이북에서 학교 선생까지 한 사람이라니께. 배웠으면 저리 마누라 등쳐먹고 기둥서방으로 놀아도 된단 말이요. 엄마가 섬집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 아버지가 섬집 황실을 변명해주다 말다툼이 일기도 했었다. 전철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자가 혹시 어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이없게도 김치찌개를 태우고 난 다음이었다. 내년 초에 발표될 전임 모집 공고가 신경 쓰여서인지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연구교수라도 재임용되기를 마음으로 빌었다. 며칠 남지 않은 큰 아이의 수능도 신경 쓰였다. 탄내가 진동하는 냄비를 베이킹 파우더를 부어 닦아가는데 불타던 솜집 헛간이 떠오르고 은옥이 떠올랐다. 전철에서 눈길이 마주쳤던 남자, 그날 남자가 바라보던 내 가슴, 내 검정 모직 코트 기세는 까만 얼굴에 초록색 모자를 쓴 목각 브로우치가 달려있었다. 몇 년 전에 달아놓은 것이라 이제 아예 무늬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은옥이 만들어준 브로우치였다. 그때야 남자가 쓰고 있던 베레모가 초록색이었다는 생각도 났다. 그 남자가 은옥일 수 있었다. 베레모를 쓴 걸로 보아 이제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나. 내가 중학생이 되자 우리 집에는 외삼촌 가족이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은 들판의 그 동네를 떠나 읍내로 이사를 했다. 이사한 지 몇 년 후 금옥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등학교를 KC에서 다니다 봄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들판 가운데 있는 마을이어서 바람 끝은 좀 쎘지만 2월 말인데도 볕이 봄처럼 좋은 날이었다. 들판으로 향하는 읍내 말미에서 엄마는 찐빵 가게로 들어갔다. 막 전엔 뜨끈뜨끈한 놈으로 저번처럼 식지 않게 잘 좀 싸주시오. 엄마는 여러 겹의 신문과 비닐봉지로 특별 포장된 찐빵 몇 개를 옷소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나에게는 1리터짜리 쿨피스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리고서 들판 가운데 있는 고향집으로 향했다. 참, 너 아냐? 금옥이 엄마가 우리 집 행랑채에 살고 있다. 금옥이 엄마요? 섬집 여자? 자기 집 놔두고 왜? 전에는 그 집 살림이 탄탄했는디 금옥이 아버지 죽을 때 간암에 걸려 논 서너 필지 축냈지. 그 다음 계속 달름달름 전답을 팔더니
집도 팔고 저 윗동네 창원의 집 넘어 외진 오두막을 사서 몇 년 살았지요. 이제 솜집 여자까지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됐단다. 병든 몸에 그 오두막이라도 팔았어야겠다고 우리 문간방 남은 것 그냥 쓰면 어쩌겠느냐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다. 왜 숙내는 본세만 썼었냐. 어쩌다 그렇게 됐죠? 글쎄 말이다. 그 억청내가 그렇게 말년이 된 것 보면 세상에 불쌍한 여자지. 금옥이는 어디 있어요? 금옥이는 서울 가서 식모살이 한다더라. 고향집에 도착한 엄마가 문간방 앞에 서서 금옥 엄마 나요. 허니 방문이 열렸다. 이부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겨우 문을 여는 솜집 여자는 밖의 햇빛에 눈이 부신지 눈을 뜨지 못했다. 감긴 눈에 해골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몰골이 마치 환영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처럼 섬뜩했다. 엄마는 전에 우리가 살 때는 외양간이었던 솜집 여자의 부엌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찬장 뒤지는 소리를 내더니 결국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쿨피스를 따르고 대접에는 찐빵을 담아왔다. 있는 그릇이 밥그릇과 대접뿐이라서 드셔보시오. 꼭꼭 싸서 품 안에 넣어왔더니 차지는 않소. 솜집 여자의 앙상한 손이 떨리면서 찐빵으로 갔다. 그해 여름이 오기 전 모내기 철이 되어 들판이 막 바빠지기 시작할 때 솜집 여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떠나갔다.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언젠가 집에 가니 금내 언니가 와 있었다. 이제 완연한 아줌마 모습으로 볼살이 쳐져 목속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허리는 둘이 뭉술해져 있었지만 피부는 역시 희고 고왔다. 참고 살게. 여자가 참아야지 어쩌겠는가? 아이들 놔두고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는가? 속상할 땐 우리 집이 친정이거니 하고 이렇게 와서 며칠 쉬다가 마음 풀고 힘내서 다시 가서 살고 하소. 세월 가고 애들 크면 사내는 힘 빠져 조강지처 품으로 돌아올 걸세. 엄마가 다독이고 있는 걸로 보아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은 듯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예선의 금내 언니의 남편 경태 씨가 불렀다던 노래 아줌마 나도요 섹시가 있다요 애들과 불렀던 그 가락을 떠올렸다. 어느 여름 방학 때는 금옥이가 엄마 산소에 왔다 들렀다며 읍내 우리 집에 왔다. 나를 위해 과자까지 사와 함께 청포도 알사탕을 녹여 먹으며 어린 시절처럼 방바닥에 누워 뒹굴뒹굴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때 금옥은 말을 더듬거나 혀짧은 소리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바가지 머리가 아닌 또래의 보통 처녀들과 다름없이 굵은 컬 파마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보다 키가 훨씬 컸고 몽실몽실한 볼이 금내 언니만큼 희지는 않아도 밉상은 아니었다. 순진해 보이고 웃는 상이었다. 금옥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그 후 몇 년 후였다. 지금 엄마 산소에 신랑하고 왔다가 들렸더라. 신랑을 아주 잘 만났더라. 사람이 듬직하고 힘 좋고 일설하게 생겼대. 목포 선착장에서 하역 작업한다는 뒤 심승도 그만해 보이더라. 부부 건강하고 서로 마음 맞춰 살면 세상 다 살만한 것이다. 엄마가 말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엄마는 그 업에서 K씨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금옥이나 금내 언니와도 연락이 끊어졌다. 늦은 결혼 후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은 내가 학회 참석차 K씨에 갔던 길에 친정에 들러 엄마가 차려주는 점심을 급하게 먹고 일어서던 때였다.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얘기 좀 하자며 나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내가 본 게 네 얼굴이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사람 맹키로 쪽새가 됐구나. 인생 그리 아득바득 되지 말고 쉬엄쉬엄 살아라. 사실 그때 내 생활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된 박사 과정의 5살 난 큰아이와
돌쟁이 둘째까지 건사해야 했으니 몸이 서너 개는 되어야 할 판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다 같이 공부에 매달리는 벌이 시원찮은 남편, 원하는 것 많은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만만찮은 터라 내 얼굴은 며칠 굶은 족제비 마냥 마른 광대뼈에 퀭한 눈빛만 번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너 솜집 여자 기억하냐? 열심이라면 그 사람 따라갈 사람 나는 아직 못 보았다. 그런데 뭐 좋은 것 있디야? 그러니 인생 그렇게 고드락파드락 살 필요 없는 것이여.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도 벌고 살아도 인생 다 잘 굴러가는 것이여. 금옥이 엄마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나처럼 바쁘게 살아, 엄마. 시대가 다르긴 외양만 쪼개 다르지 자세히 바라보면 다 거기서 거긴 거여. 세상살이라는 것이 어린애가 자라나 짝 만나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워서 그 자식이 집안 먹고 살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만 해내면 인생 다녀간 몫은 해낸 거다. 금옥 엄마야 본 남편 잃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 은옥이란 뭐 없을 자식까지 행방불명으로 험하게 된 것이다만 그렇다 해도 그렇게 억척 안 부려도 세월은 다 갔을 것인디 왜 그리 억척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도 박사도 좋고 교수도 좋다만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앞서기 좋아하는 직어들이나 하라고 나도 벌고 쉬어가면서 대충 해라. 참 금옥이네 엄마는 어쩌다 첫 남편을 잃었나요? 엄마의 얘기에 의하면 7살에 시집간 섬집 여자가 딸 둘 낳고 22살 되던 해에 남편이 긴발 거들어 갔다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바다일 갈 땐 언제나 같이 다녔는데 그날따라 밤새 둘째 딸 금내가 아파 남편만 보냈다고 한다.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옴세 자네는 애기나 돌보소 하고 혼자 배 타고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단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아이들은 커가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워낙 성실했던 남편이 김양식장이며 전답을 남겨놔 먹고 살기는 괜찮았다고 했다. 어느 해 혼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메밀밭을 메고 있는 뒤 어디서 윙윙 소울음 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내려다 보니 아래 바닷가 돌 자갈밭에서 어떤 남성네가 혼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더란다. 산 중턱 밭이라 위에서는 보여도 앉아서 밤에는 금옥 엄마가 바닷가에서는 보이지 않는지라 남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아는지 울다가 멈추다 다시 소리쳐 울다 울다 하며 한나절을 그러더란다.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해가 중천을 지나 산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자 집에서 싸간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저 남중네가 한낮을 내내 울었으니 배가 오지 고플꼬 하는 생각이 들었다잖냐. 그래 바닷가로 내려가 남자한테 자기 먹을 밥을 줘버렸단다. 그러고 나니 배도 고프고 이래저래 오늘은 일하긴 글렀다 치고 그냥 호미 챙겨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에 남겨둔 식은 보리밥에 열무김치 넣고 비벼 한 양푼이 먹고 나니 그때야 눈이 좀 보이는 것 같더란다. 그래 소피보러 밖으로 나와보니 아 글쎄 바닷가에서 울던 그 사내가 따라와 사림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잖냐. 엄마는 잠시 말을 쉬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지내다 보니 자식 태어나는 것이 이치 아니냐? 은우기와 금옥이가 태어나지. 그러니 좁은 섬 구석에서 오죽 말들이 많았겠냐. 그래서 섬을 떠나 이사를 왔군요. 그랬지. 그런데 그 은우기 아버지가 병 주머니인기라. 거기다 우울증까지 심해 정신병 약을 달고 살았다 하나냐. 엄마는 잠깐 내 눈치를 살핀 후 쯧 혀를 차더니 머리를 내게 가까이 하여 소리 죽여 말했다. 하긴 이제 너도 어른인데 말이어도 되겠지야?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윤간을 당했대, 은욱이 아버지가. 남자가요?
그래, 솜집 남자가 여자처럼 좀 곱상했잖냐. 수용소에선 여자 구경을 못했으니까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세. 그러니 은옥이 아버지가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려 솜집 여자가 그 남자 건사하느라 평생을 등골 빠진 것 아니냐. 밑에서 피구름이 나서 앉아있지를 못했다더라. 엄마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래도 은우기가 있을 때는 남자가 밉지 않더란다. 들릴 갔다 돌아와서 은우기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저 남자 덕에 내가 이런 아들을 얻었다 하고 남자가 고맙기까지 하더란다. 그런 뒤그 은우기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 이후에도 솜집 아줌마는 계속 열심이었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긴 일이 손에 잡혔겠냐? 은옥이가 행방불명된 후로는 만사가 다 싫어져 일이고 뭐고 염사가 없더래. 집에 있으면 오목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칠흑 같은 밤에 물론에 가서 앉았다 누웠다 하고 있었다 하더라. 물론이니 거머리가 오죽했겠냐? 수십 마리 거머리가 온몸에 눌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뒤 죽을 수 있을까 해도 죽지도 않더란다. 말을 끊고 엄마는 한참 동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엄마가 누가 듣나 살피듯이 주위를 둘러본 후 눈을 크게 떠서 내 눈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낮췄다. 기억나냐? 아래 동네 덕수 아버지 묘를 누가 파헤쳐서 난리 났던 일 말이요. 그 일은 왜요? 은옥이는 소식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섬집 여자가 읍내 남댕이 단골레를 찾아갔더란다. 단골레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며 그 팔자 고쳐 아들과 살려면 죽은 남자 부둥켜 안고 잠을 자야 한다고 하더란다. 그래서 덕수 아버지 묻던 날 몇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그날 밤 한밤중에 황구봉 공동묘지에 가서 그랬다는구나. 놀라 벌어진 내 입을 보고 엄마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얼마나 아들 은우기를 만나고 싶었겠냐. 공부 좋아하는 은우기가 객지에서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할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와 살 수가 없더란다. 어떻게든 살아나게 하겠기에 그랬다 하는구나. 소름이 돋고 가슴이 얼얼해졌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엄마는 언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솜집 아줌마한테? 그말 없던 여자가 죽을 때가 되니 내가 들판 집에만 가면 나를 붙들고 한숨 섞어가며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 덕수 아버지 송장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등골이 오싹했다만 그 여자가 그 고백을 하면서 뿜어내던 통곡 소리는 더 오래 남더라. 뼛속에 사무친 울음이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더라. 엄마는 가볍게 몸을 움츠려 떨더니 덧붙였다. 죽기 전에 그 한을 누구에게라도 풀어버려야 눈이 감길 것 같았나 보다. 10년 전 엄마가 소천하신 후 나는 솜집 여자와 관련된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런데 5, 6년 전 갑자기 금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 혹시 황금옥이 알아요? 전라도 억양으로 표준말 흉내를 내 쭈뼛거리며 물어오는 금옥의 목소리는 정말 뜻밖이었다. 부부 교수님이라며 넌 원래 똑똑했으니까 나 영광에서 식당한다. 굴비나는 영광 알지? 나 같은 것이 몸으로 때우는 일이야 먹고 살지 뭐로 먹고 살 것이냐? 남편하고 같이 하니? 엉, 남매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딸은 고등학생. 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어릴 적나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냐? 당시 나는 20대 조교와 사랑놀이에 빠진 남편의 일을 막 알게 된 터라 금옥이의 전화에 기뻐할 여유도 없었다. 띄엄띄엄 금옥의 말에 대꾸하다가 은옥의 소식을 물었다. 응, 그래, 오빠도 만났어. 그래도 서울에서 성공했어. 큰 건물들 청소해주는 용역 회사를 운영해.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야. 아직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다행이네. 그래, 우리 엄마 살았을 때 오빠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금옥의 목소리는 잘 조여진 활 시위처럼 팽팽해서 생활에 자신감이 붙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내 대꾸가 시원찮았어인지 금옥은 다시는 연락해오지 않았다. 내가 오빠를 만나 금옥과 은옥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오빠는 소개말을 꺼내놓았다. 그날 밤 은옥이가 사라진 날 동네 사람들이 은옥이가 집에 불 지르고 달아났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그럼 기억하지. 난 은옥이가 불 질렀다고 생각 안 해. 은옥이는 심성이 착했거든. 사실은 은옥이가 그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어. 그 근래에 갑자기 학교 문제아들하고 어울리더라.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왜 그런 애들과 어울리느냐고 물었지. 모르면 간둬. 난 어떻게 하면 더 빗나가나 궁리하고 있으니까. 하고 대답하더라. 부모님 생각 좀 해라. 너희 엄마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했지. 그랬더니 은옥이가 한숨을 쉬며 걸어가던 뚝 길가로 다가가 들판을 내려다보고 앉았더라. 나도 따라가 옆에 앉았지. 그런데 은옥이가 제 가방을 앞에 놓더니 오른발로 힘껏 차버리는 거야. 가방이 뚝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고 그때 들은 얘기로는 은옥이 아버지가 밤낮 베고 누워있는 베개 밑에 이만한 노트가 있었대. 오빠는 엄지와 검지를 1인치쯤 벌려 보였다. 금옥이나 지네 엄마야 한글을 모르니 볼 생각도 못했겠지만 은옥이야 마음먹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끼고 지낸들 왜 못 보겠냐. 그것은 일기장이었는데 내용이 온통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겹게 써놓은 것들이래. 시도 있고 편지도 있는데 어디에도 은옥이나 금옥이 그리고 여기 아내인 자기 엄마에 대한 사랑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은옥이는 울면서 금옥이나 자기야 그래도 괜찮지만 지네 엄마가 혼자서 집안 밖으로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날마다 놀고 먹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더라. 듣고 보니 그렇더라.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그날 밤 은옥이는 밤중에 헛간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다 불이 붙고 헛간이라는 것이 볏집이며 뭐 불쏘시개 천지잖아. 불이 붙자 혼자서 끓여다 실패하고 불길은 커지고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외쳐대니 놀라서 달아나지 않았나 하고 혼자 상상해 본다. 그때 은옥이 나이 겨우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였잖아. 오빠의 가슬을 떠올리자 목각 브로치를 선물하며 미소 짓던 그 겨울의 소년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미소 때문에 브로치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새로 산 코트에 달았는지도 모른다. 검정과 초록색만으로 이루어져 단순미는 있지만 이제 포스트 칼라까지 퇴색된 중학생이 만든 조잡한 물건인데 말이다. 엄마의 소천 이후 솜집 여자는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 내 꿈속으로 찾아왔다. 꿈속으로 찾아와 솜집 여자는 대체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런 삶,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을까? 꿈에서 깨어나면 잠시 후 언제나 떠오르는 말,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였다. 원,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무슨 일을 한다고? 빠듯한 농촌 살림에 다섯 아이들을 건사해야 하는 엄마도 일구덩이 속에서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자식 가진 여자의 삶이란 솜집 여자와 닮아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짝 만나 자식 낳고 낳은 자식 키워놓으면 이 세상 한자리 차지하고 살다 간 몫은 한 것이라고 했다. 솜집 여자도 그 몫을 하느라 그렇게 살았겠지. 그녀의 딸 금옥도 그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고 전임 교수는 못 되더라도 나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만으로
내 몫은 해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을까. 잡풀 우거진 풀밭을 지나치게 파대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일까. 카톡을 여니 독서실서 잠, 걱정 말고 주무삼, 큰아이의 메시지가 와있다. 이제 침대로 가서 편한 잠을 청해야겠다. 안방으로 가다가 둘째 아이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는 이불을 다리로 휘감은 채 잔뜩 웅크리고 자고 있다. 다리를 드러내리고 이불을 끌어 덮어주었다. 그때 은욱은 이 나이 또래의 소년이었다. 그가 서울에 있다고 금옥이 말했었다. 여자가 그를 느낄 때 지연이 김소래. 여자가 그와 직접 대면한 것은 엘리베이터에서였다. 문이 닫혀가는 엘리베이터를 보고 급히 복도를 달려간 여자가 재빨리 스위치를 눌렀다. 서서히 다시 열리는 문 사이로 여자는 엉거주춤 서 있는 거구의 남자를 보고 순간 흠칫했다. 엘리베이터 내부 중간봉을 양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인 남자는 턱없이 큰 키에 살집까지 좋아 이삿짐 터럭 짐칸에 놓인 소미불 보따리처럼 펑퍼짐해 보였다. 행인이 다문다문한 이면도로에서 쇠락해 가는 4층 건물에 맞춰진 엘리베이터는 여자처럼 자그마한 몸피 서너 명만 타려고 해도 가급적 몸을 벽에 붙여야 할 형편이었다. 다리를 느슨하게 벌리고 선 덩치 큰 남자는 좁은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격이었다. 안으로 들어간 여자가 문 가까이에 자리를 잡자 남자는 눈썹을 찌푸려 미간에 주름을 잡은 채 고개를 들었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선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인지 살 두터운 남자의 볼에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아, 이 사람이구나. 짐작이 간 여자가 불어 쾌활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좁은 공간에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자는 의도적인 인사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벌어진 다리를 다소 오므려 자세를 고쳐가며 아, 예, 예 말끝을 끌며 시선을 문 아래쪽으로 내렸다. 옆 미술학원 원장이에요. 세무사무실에서 일하시죠? 여자가 음성에 다시 리듬을 넣어 물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여자를 언뜻 바라보았지만 계속 어정쩡한 억양으로 아, 네네. 그렇게 얼버무렸다. 여자는 대인관계에 서툰 그가 이 상황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 하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1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 그대로 있었다. 여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나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작별 인사를 남겼다. 여자가 그에게 굳이 살갑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얼마 전 여자의 학원 옆 402호로 이사온 강호식 세무사무실의 직원이자 강 세무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무사무실이 이사온 후 그 사무실에서는 간간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옆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가 쓰는 원장실과 강 세무사의 방이 접해 있는 모양이었다. 건물주가 경량식 합판으로 대충 칸을 막아놓은 것을 인테리어 할 때 방음을 위해 스티로폼으로 덧댔지만 아직 옆방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세무사무실이 이사오기 전 태권도 학원일 때도 구령 소리가 들려오곤 했었다. 때일은 6월의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다. 오전 타임 유치부 아이들이 돌아간 후 오후 초등학생 개인 교습까지 끝낸 여자는 언제나처럼 이젤 앞에 앉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지 않은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그림 속에 자신을 밀어넣어 표현하다 보면 허탈한 마음이 그래도 반쯤은 옹기어린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보조교사 김 선생은
아이들이 만들다만 지점토를 정리한 후 일찍 퇴근했고 하고 나는 고즈넉한 공기가 내려앉아 고요했다. 캔버스에 인디고 블루를 짜 나이프로 긁어가던 여자는 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눈이 가자 붓을 석유통에 담그고 커피를 내렸다. 간 내려진 향이 진한 커피잔을 든 여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앉았다. 유리를 때리는 빗방울들이 모여 줄을 지어 내려갔다. 바다가 내다보이던 중학교 미술실로 찾아온 주혁의 손에는 캔커피 두 개가 들려있곤 했었다. 그 여름 장마철 빗속을 뚫고 온 주혁과 함께 커피를 들고 바라보던 창문에도 지금처럼 빗물이 내려오고 있었다. 장 너머 바다는 안개 속에서 희미한 잔상으로 누워 빗물을 천천히 호흡하듯 흡수했고 그녀를 뒤에서 끼얹던 주혁의 젖은 옷스펫은 소독약 냄새가 났었다. 주혁의 냄새를 기억해낸 여자는 다시 맡으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다만 유화에서 테레비뇨 냄새가 진하게 당겨서 왔다. 여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의자를 돌렸다. 강세무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 건 그때였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걸 일이라고 해놓았냐? 일하는 꼬락선이라고는. 비가 와서 낮은 기압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따라 세무사의 역정이 심했는지 성깔을 쏟아내는 호통소리는 여과 없이 그대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어서 쯧쯧 혀차는 소리 후에 화가 돌가신 후렴이 웅웅거리고 잠시 후 하고는 다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난 강세무사의 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을 상대의 대꾸는 들려오지 않았다. 차마 상사에게 변명조차 못하는지 아니면 응대가 너무 작아 벽 너머까지 들리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옆방의 광경이 그려지는 여자의 가슴 한편이 쏴 해왔다. 그 사무실에는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여자들이던데 모욕적인 언사를 동료 앞에서 참아내고 있을 나이 어린 아가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고약한 노인네 같은 일하고 직원에게 너가 뭐야? 하긴 잘 나가는 사람들 영역 표시 방식은 가지가지니까. 세무사무소가 이사 온 지 이제 겨우 3주째인데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것이 벌써 서너 번이다. 물론 다른 날은 적나라하게 들려오진 않았고 폭발하듯이 내지르는 고성 정도였지만 아무래도 평범한 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사 온 다음 날 강세무사가 인사차 직접 여자의 학원을 찾아왔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일감도 줄어들고 체력에 맞게 쉬엄쉬엄 해볼까 하고 이면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저쪽 세무사 앞 대로변에 있다가 명함을 내미는 그는 큰 키에 가슴팍이 넓은 남자로 머리까지 검게 염색되어서인지 스스로 지정하는 만큼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탄력 잃은 피부에 검버섯을 보면 노년이지만 두툼한 상한금 때문인지 강인한 인상이었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 그의 개슴츠레한 눈끝이 치켜져 웃음기를 달더니 인사차 일어서는 여자의 가슴께로부터 허리를 지나 아래로 훑어 지나갔다. 유들거리는 그의 웃음기를 본 여자는 올라오는 역한 감정을 애써서 눌렀다. 나이 38 여자에게 그런 경험이야 처음도 아니어서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사무적인 자세로 손을 뻣뻣이 펴서 내밀었다. 여자라면 무조건 성적인 탐색부터 해대는 사내일수록 당당한 여성에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무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예상과 다른 상황을 깨달은 듯 눈빛이 출렁였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은 그는 악수를 나눈 후 꼿꼿한 걸음걸이로 나갔다. 여자는 당시 강세무사의 태도가 거슬리긴 했지만
아랫사람을 막 대하는 경우 모르는 속성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제 수업 이후 보조교사 김선생과의 대화에서 여자는 화난 강세무사의 언성을 오롯이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모르셨어요? 세무사님 아들이잖아요. 그 사무실 아가씨들한테 들으니까 날마다 자기 아버지한테 당한다던데요. 자기 아들이 왜? 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 뚱뚱한 남자요. 거기에 대물이까지 시작되었던데. 외모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진 않겠지요. 다 큰 성인 아들을. 의욕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는 게 없대요. 그러니 날마다 아버지한테 당하겠죠. 직원들 앞에서 그러니 창피도 하겠지만 그 사람 캐릭터에도 문제가 있나 보아요. 사무실 여직원들하고 말도 하지 않는다던데 온종일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없다던데요. 직원들이 말은 붙여보는데도? 모르죠. 그러나 보기에도 말 붙이고 싶진 않겠던데요. 아직 못 보셨나 보아요. 언제나 검은 손가방 들고 삐딱하게 처져걷던데.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말에 여자가 물었다. 그 덩치 큰 사람 말이야? 양복 입고 다니는? 예, 덩치가 하마만하고 대머리에 새치까지 희끗희끗한 남자요. 나이가 한 35 됐나? 좀 부족해 보여요. 나도 본 것 같은데 정말 머리가 전응아인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상하게 군다는 거죠. 사회성이 지나치게 없어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유학여사 김선생은 눈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말의 내용에 상관없이 말끝에 눈웃음을 보태는 습성이 있었다. 며칠 전 한길에서 이 건물에 있는 이면 도로로 돌아오는 코너에서였다. 시내버스 정류장인 그곳에는 구두 수선 가게와 함께 예전에 버스 토큰을 팔던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금은 로또 복권이나 교통카드, 음료수나 끔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팔고 있다. 모양도 크기도 제멋대로였던 노즘 박스를 2년 전 시에서 도심 미관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컨테이너로 제작해 주었다. 옆면에 이 도시 대형 지도까지 붙여져 처음에는 꽤 산뜻했지만 지금은 해가 지나도록 머리맡에 붙여진 로또 명당이란 빛바랜 현수막 때문에 누추해 보이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다. 그날 여자가 점심 식사 후 학원으로 들어오는데 컨테이너 앞에서 감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음료를 사서 마시고 있었다. 남자는 목을 뒤로 젖히고 콜라캔을 똑바로 세운 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셔버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몇 초간 흔들어 댔다. 음료를 마신 남자가 빈 캔을 들고 걸어갔다. 다른 손에 좀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뚱뚱한 몸매 때문인지는 몰라도 뒤에서 보는 여자의 눈에는 뒤뚱그려 보였다. 남자는 코너를 돌아 한 길에서 이면 도로로 들어섰다. 방향이 같은 여자가 그의 뒤를 따르는 격이 되었다. 남자가 여자의 학원 앞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서 나무를 만지더니 곧 여자의 학원 건물로 들어갔다. 몇 걸음 뒤에 느티나무에 다다른 여자는 녹음이 어우러지는 가지 사이에 볼품 사나운 쓰레기로 걸려있는 빨간 코카콜라 빈 캔을 발견했다. 여자는 한숨을 쉬며 빈 캔을 빼내 남자에게 다가갔다. 멀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따지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눈앞에서 치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다. 그런데 몇 발짝 앞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남자는 문을 닫고 혼자 올라가 버렸다. 닫힌 문 앞에서 여자는 빈 캔을 손에 든 채 짜증을 사겨야 했다. 그날의 그의 태도로 보아서는 김선생의 혹독한 평도 이해가 되었다.
그는 외모부터 호감가는 형은 아니다. 살집이 더부룩한 볼, 등이 분명하지 않은 주먹코, 거뭇 튀튀한 두툼한 입술에다 가늘게 찢어진 눈, 눈썹은 항상 찌푸려져 있다. 짜증이 가득 찬 표정 때문인지 그 건물의 누구도 그와 인사조차 없었다. 그 역시 인사 따위엔 관심도 없다는 듯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을 자주 대하자 여자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는 김 선생의 말과 옆방에서 들려오던 그의 아버지 성화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찌푸린 표정 밑에 드리운 분노, 안간힘, 체념, 자기 비하, 하도 복잡해서 인식하기 어렵지만 가끔 솟아오르는 소름 끼치는 살기까지 여자는 그 감정을 알고 있었다. 소외를 참아낼수록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감정들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평가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대우일 수도 있었다. 세상에 떠도는 사태로 사람들은 부담 없이 타인을 평가한다. 그 사태가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무자비하리만큼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들이댄다는 것을 여자는 알고 있었다. 유난히도 비만을 터부시하는 요즘이므로 그는 외모로 인해 억울한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인 세무사가 직원들 앞에서 그를 몰아세우는 분위기에서 더욱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이라도 먼저 인사를 해주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오늘 양복 색깔이 멋져요. 그에게 말을 붙이려 노력했다. 너무 살이 쪄서 툭 튀어나온 배 때문에 차마 그 양복 입은 모습이 멋있다고는 할 수 없어 색깔을 칭찬한 것인데 회색 바탕에 엷은 옥색 줄무늬는 색소만으로는 멋졌다. 복도나 건물 입구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여자는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때로는 애써서 칭찬해 주었다. 처음에는 대답을 얼버무리던 남자도 점차 인사에 답변을 해왔다. 언제부터인지 여자를 보면 남자가 먼저 인사를 해오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에서 시작해. 그동안 바쁘셨어요? 잘 안 보이던데. 안부를 물어오고 눈에는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지난 달에는 여자가 계단을 올라갔는데 원장님 소리에 뒤돌아보니 그가 아래에서 반 웃음을 머금고 여자를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왜 걸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두고. 아, 운동 삼았어요. 그럼 저도 운동 좀 해야겠어요. 그도 계단을 따라 올라왔다. 여자가 벽으로 몸을 붙여주자 앞서 계단을 오르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왼편으로 기우뚱하게 걷는데 바지에 꽉 낀 허벅지가 답답해 보였다. 3층에서 음악 학원을 하는 선미가 올라왔다. 대학 시절 동아리 후배인 선미는 건물주의 딸이다. 주역과 헤어진 여자가 시골 중학교 미술교사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6개월째 쉬고 있을 때 이곳 자기 아버지 건물에서 함께 학원을 열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었다. 그렇게 시작한 학원이 벌써 7년이 지났다. 언니, 오늘 밤 저녁 같이 먹을래? 너 애들은? 애들 아빠는? 아, 우리 애들이야.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잘 챙기고 혜미 아빠는 요즘 날마다 넣는걸? 무슨 회사가 사람을 잡아요, 잡아.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는 선미는 친정에서 산다. 혼자서 저녁을 보낼 여자를 위해 가끔 바쁜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마치 자기를 위해 시간을 좀 내주라는 식으로 이끌어가지만 여자는 선미가 어렵게 만들어낸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참, 언니, 옆 사무실은 어때? 뭐가? 사무실이라 조용하지? 전에 태권도 학원보다는 말이야.
그건 그래. 그런데 그 세무사는 왜 그리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니?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사무실에서 그래? 사람들 앞에서 다 큰 아들을? 하긴 그 아들이 좀 이상하잖아. 웬 살은 또 그렇게 썼는지. 일은 못하지. 똑똑한 세무사님 열받을만 하지. 아버지가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네. 그렇지 뭐. 세무사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계원이잖아. 이 동네 유지들끼리 하는 친목계 말이야. 경상도 어디 시골인데 자수성가했대. 그런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도 자존심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 선미는 고개를 여자 쪽으로 가까이 기울이더니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세무사님 좀 느끼하지 않아? 몇 년 전에 엄마에게 들은 얘긴데 그 세무사님이 전에 있던 사무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었대. 아파트도 얻어주고 같이 살림도 차렸었대나 봐. 그래서 좀 시끄러웠지. 그건 그렇고 세무사님도 답답한 아들을 보면 걱정이겠지. 선미의 얘기를 들으며 여자는 언제나 고개 숙인 그 소심한 남자가 과거 아버지의 행적을 아는 아가씨들과 함께 근무하자면 쉽게 입이 열리진 않겠구나 싶기도 했다. 여자는 뒤 베란다에 놓인 나무 벤치에 그가 자주 혼자 앉아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 역시 좁은 실내가 답답해 올 때 그곳에 나가면 숨쉬기가 편해지곤 했다. 뒤 베란다에 가더라도 내려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군데군데 파인 콘크리트 바닥에 십여 대 차가 무작위로 틈을 비집고 주차되어 있고 해묵은 석류나무 한 그루가 담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서 있는 모습뿐이다. 그날도 꽉 막힌 실내 공기에 지친 여자가 신선한 바람길을 찾아 베란다로 나갔더니 그가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여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호식 세무사님이 차를 바꾸었거든요. 어떤 차예요? 저기 보이는 검은 BMW요. 아버지를 강호식 세무사라 부르는 것이 귀에 매끄럽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자는 모처럼 밝은 그의 표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이 가리키는 쪽에 말끔한 빛을 내는 검은 세단이 보였다. 여자가 관심을 보이자 그는 거침없이 숫자를 나열해가며 그 차의 종류와 가격 성능 등을 전문 용어까지 써가며 요청하게 나열했다. 비교되는 다른 기종까지 설명을 덧붙이는 그를 바라보며 여자의 눈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길게 말하는 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린아이들도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더니 미술학원 유아들도 남자아이들은 주로 자동차를 그렸다. 여자가 그가 남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이었다. 자동차에 대해 아주 박식하시네요. 차 살 일 있으면 조언을 구해야겠는데요. 말이 좀 길어졌죠.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여느 보통 남자들처럼 관심 있는 것에는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는 걸로 보아 여자는 이제 그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날이 가깝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9월로 접어들자 여자가 뒤 베란다를 찾는 날이 더 많아졌다. 멀어진 지 8년이 지난 사랑일지라도 미련은 낚싯줄처럼 더디게 사가 여자를 주역과 함께한 그의 가을 속으로 끌어가곤 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베란다에 나서자 그가 먼저 와 서 있었다. 벌써 바람이 선선해졌죠? 여자가 말했다. 네, 그러네요. 담배를 피우면 그의 침울한 시선은 담장 및 석류나무에 머물러 있다. 여름에 지친 나무가 성급하게 잎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는지 성글게 남은 희뿌연 잎사귀 사이로 붉은빛 도는 석류 몇 개가 보였다. 아세요? 참새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다는 걸. 저기 보세요. 저기 혼자 있는 참새가 스스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리에게서 따돌림 당해 혼자 있는 걸까요?
실선을 석류나무에 둔 채 말하는 남자의 음성이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얘긴지 감을 잡지 못한 여자가 그의 실선 쪽을 바라보았다. 수십 마리 참새들이 나무에 떼를 지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한 마리가 멀찍이 떨어져 담장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혼자 있는 참새가 스스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리에게서 따돌림 당한 걸까요? 그는 질문을 반복했다. 여자는 미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저랬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지, 유치원 때부터. 남자는 말을 멈춘 후 입에 담배를 물어 후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말려 나온 연기가 허공 속에 스멀스멀 녹아들 동안 그는 말없이 담배 연기만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 후 한숨을 토해낸 그는 혼자 말하듯이 낮게 말했다. 처음엔 내 자의가 아니고 당했죠.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 내가 스스로 따돌림을 택하는지 모르지만 이젠 혼자가 편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여자의 가슴에 시린 바람이 지나갔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투성이 영혼이 집 나온 아이처럼 남자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느껴져 왔다. 여자가 낮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는 있게 마련이지요. 원장님도 있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너무 시골이라 한 학년이 두 반밖에 안 되는 학교였어요. 난 언제나 오빠가 입던 옷을 입고 다녔죠. 그나마 오빠도 사촌 오빠가 입던 옷을 입어 내게 올 때는 소매 끝은 너덜너덜하고 무릎이나 팔꿈치에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었죠. 남자 옷을 입었다고 친구들이 나를 남장이라고 놀리고 그때 난 언제나 저 담장위 참새처럼 혼자였어요. 언젠가 내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놀릴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헤진 옷소매로 훔치며 교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나를 보셨나 보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말했죠. 남자 옷을 입든 여자 옷을 입든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니? 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속으로 외치렴. 그래, 나 남장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었던 여드름 흉터 위에 늘 화상이 들떠 있던 노처녀 선생님을 떠올렸다.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곤 했다. 저들 무리가 만들어내는 공기, 아니 파장 같은 것이 그들에게 가는 걸 가로막죠. 그들이 사는 세상과 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막이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낮게 투덜거리듯 말했다. 그러나 그 막은 내 쪽에서 발을 내디디면 쉽게 찢어져요. 그러니 발로 한번 그 막을 뻥 잡아요. 여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불어 익살스럽게 말하며 발로 차는 신용까지 했다. 그때 무언가 끌리적거리며 여자의 마음속에 존재를 드러냈다. 여자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 막을 차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래요? 아릿한 감정 속에 빠져든 여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가 물었다. 내가 도울 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인사 잘해주는 것도 돕는 거겠죠? 감정에서 빠져나온 여자가 불어 소리내어 웃자 그도 열게 웃었다. 원장실로 돌아온 여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작 자신도 그 막을 넘어 발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역의 부모님과 영문학 교수인 누나, 매형이었던 변호사가 함께 만났던 그 식탁을 떠올렸다. 주역은 가족들에게 여자를 소개하기 위해 호텔에서의 점심자리를 마련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싸늘하게 느껴지던 공기, 마땅히 갖춰야 할 온기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눈들이 만들어내는 냉기였다. 한번 여자를 훑어보고는 말없이 식사만 하던 그들. 그 안에서 주역은 허둥대고 민망해했다.
식사 후 계산을 하는 주역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로비 구석에 서 있던 그녀에게 그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요즘 전문직 여성 선자리가 많이 나오던데 시골 학교라 결혼하면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나온 대학도 그렇고 화가가 되더라도 학벌은 중요하죠. 군대 대신 시골에서 공중보건 일을 하다 보니 아가씨를 만났군요. 우리 아이가 많이 외로웠나 보아요. 주혁의 어머니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결고운 음색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런히 줄 세워가듯 천천히 말했다. 말하는 표정과 입매무새, 높지도 낮지도 않은 나긋나긋한 음성은 여자까지 잠시 몽롱한 감동에 휩싸일 정도였다. 그날 이후 여자는 고상하고 세련된 말투와 교양 넘치는 태도를 가진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품위 있는 표정과 격식 갖춘 말투는 때로 고쳐지기 어려운 속물 근성을 숨기는 포장일 수 있었다. 여자는 결국 주역의 가족들과의 사이에 놓인 막을 넘어서지 못했다. 주역도 스스로 멀어져간 그녀를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막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남자는 여자를 보면 더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왔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4층까지 계단을 걸어 오르는 여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왔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날렵해진 동작이 여자의 눈에 들어왔다. 염색도 했는지 새치도 깨끗이 감추어졌다.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머리도 깔끔하고. 13킬로 뺐어요. 원장님 따라서 한 덕분이죠. 남자는 잘 맞은 받아쓰기 시험지를 내보이는 초등학생 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여자 또한 유치부 아이들을 대하듯이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며 웃어주었다. 응원해주는 애인이 생기면 웅크린 그 영혼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김 선생에게 이제 그가 살도 빠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있으니 인사 좀 나누고 사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따라다니면 어쩌려고? 그거 알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막을 치고 있다는 것. 참새들과 별 차이 없지. 예? 앳된 얼굴로 동그랗게 눈을 떠 쳐다보는 김선생을 본 여자가 피식 웃고 말았다.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학원 문을 잡을 때 복도 맞은편에 있는 세무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급히 걸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 잠깐만요.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벌개진 걸로 보아 또 아버지에게 당했나 보다고 여기며 기다렸다. 강 세무사의 호통소리가 요즘은 들리지 않던데. 저 남자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함께 오늘 저녁 식사하시지 않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의외였다. 의아해진 여자가 되물었다. 저랑 저녁 식사요? 네. 남자의 음성이 떨어뜨린 공명을 느끼며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다정하게 인사해주고 말을 나눈 것은 그가 막을 깨치고 타인에게 다가서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여자에게 그는 그저 연민의 대상일 뿐 그의 마음이 여자의 내면까지 확장해 들어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었다.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이 이미 있어요. 오늘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의외로 남자는 용기를 길게 붙잡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남자에게 할 답변을 잠시 궁리했다. 더 놓고 거절을 해서 그의 마음을 추슬러 주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뜻이라면 저는 전혀 아니에요. 여자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실망으로 일그러지는 그의 눈빛을 뒤로 하고 여자는 학원 문을 밀고 들어서 문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여자가 학원 문을 잠갔는데 남자가 세무 사무실에서 나왔다. 퇴근 시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여자는 4층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여자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보다. 가을로 접어들어 해가 짧아져 건물 안 복도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여자는 좀 더 이런 시간에 학원을 나오지 않고 이런 시간에 그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만들어버린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빼드는 여자 뒤에 남자가 다가왔었다. 나와 얘기 좀 해요. 뜻밖의 그 음성이 단호했다. 여자는 이럴 때일수록 담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무슨 얘긴데요? 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러니 나 좀 도와줘요. 이제 살도 뺐잖아요. 더 뺄 수도 있어요. 일도 좀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새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제발 좀 도와줘요. 내 앞에서 네네. 그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고작 지방의 두께를 들이대며 사랑을 구하는 유치한 의식이라니. 네네 도와주라니. 누군가는 그를 도와야겠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었다. 난감해진 상황에 여자는 한숨을 토해냈다. 남자도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토해냈다. 여자는 냉정하게 되돌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남자가 복도에 풀썩 쓰러지듯 앉았다. 그는 이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만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나도 이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가 울음을 물고 소리쳤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던 여자가 되돌아갔다. 여자는 들썩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듯 말했다. 이제 말도 잘하고 힘을 냈으니 나 아니고도 좋은 아가씨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갑자기 그의 손이 여자의 손을 잡았다. 손에 힘이 가더니 여자의 손을 입술에 가져갔다. 여자가 손을 뿌리치자 그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고 이어서 여자를 더없석 안았다. 여자의 입술 위로 그의 입술이 겹쳐왔다. 여자가 힘껏 그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난 여자의 눈에 부딪힌 남자의 눈에는 놀람, 절망, 분노의 감정이 차례로 교차했다. 여자의 감정을 깨닫게 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이 내쉬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의 눈에는 실망감만 잔잔히 떠 있었다. 여자는 구정물이라도 떨구어 내듯 양손을 털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다시 향했다.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았다. 어두워오는 복도에 똑깍똑깍 힐 소리만 크게 남긴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힌 버튼을 누르며 여자는 잔잔해진 남자의 눈 속에 남겨진 것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여자는 의도적으로 남자를 피했고 퇴근할 때는 되도록 김 선생을 대동했다. 복도에서 가끔 그와 부딪히면 인사를 나누는 것도 뭐해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남자도 이제 그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다시 여자의 원장실에 강세무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2주간 외국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선미가 여자와 저녁을 함께 해주었다. 참 언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 강세무사 아들과 언니가 좀 이상하다는. 쓸데없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날마다 당하는 다 큰 어른이니 불쌍하잖아. 그 풀 주고 다니는 꼴 좀 봐. 너도 인사 좀 해줘라. 누구 하나 말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지. 불쌍해서 친절하게 대하나 보다 했어.
나이도 언니보다 한참 아래고 사실 불쌍하긴 해.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인가? 집에서 아주 폭군이래. 마누라도 꼼짝 못한다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 사모님이 한 얘기인데 어젠가 세무사 회의에서 주최하는 호텔 칵테일 파티에 멋진 옷을 입혀 앞세우더래. 그런데 파티 중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글쎄 강 세무사가 얘기하는 척하며 슬쩍 발을 부인 발 위에 얹더니 그냥 힘껏 눌러 비벼버리더라는 거야. 얼마나 아프던지 사람들 앞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쩔뚝거리며 화장실로 가서 문 잠그고 끄끄 울었다고 그러더래. 선미의 얘기를 들어가던 여자의 가슴이 아득해졌다. 제 기분 좋으면 잘해주다, 기분 나쁘면 짓밟는 강자들의 습성이지. 강자의 얄팍한 아량 속에는 약자의 감정 배려는 없어. 그뿐인 줄 알아? 사모님이 예전 시대라 초등학교만 나왔다나 봐. 큰아들이 마누라 닮아 그렇다며 폭언이 심하다네. 그 성격에 어려서부터 자기 욕심에 부합되지 못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겠어? 어린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회계사거든. 그러니 상대적으로 큰아들이 비교꽤나 당함에 컸겠지. 결국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버렸지 뭐. 여자의 가슴이 점차 먹먹해졌다. 그는 강자의 이기적인 아량을 그의 아버지에게서만 경험했을까? 지금쯤 그녀에게서 그의 아버지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었다. 참, 언니, 우리 혜미 아빠가 말하던데, 회사에 이번에 생명보험 쪽에서 한 사람 왔는데, 이혼남이래. 나이는 마흔이고 아이도 없다네. 그래서 언니 한번 대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쪽에도 이미 운을 뗐나 봐.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는데. 왜 이혼했대? 아,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왔었나 봐. 집에서 반대하는 걸 결혼을 해보니 결국 수준 차이 때문에 안 되겠더래. 집안이 아주 좋나 봐. S대 출신이고. 여자는 이혼당한 여자가 느꼈을 그 투명한 막을 생각했다. 그 여자도 그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겠지. 배워보았자 한 사람의 머릿속 지식이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많은 지식이 꼭 대단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그래, 언니. 주 역시 의사 부인 만나 결국 부부가 함께 강남에서 멀쩡한 피부 조금 더 광택 내는 일 하고 살잖아. 뭐 지구를 구할 일이나 할 것처럼 그랬던 걸 생각하면. 선미가 여자의 말에 대꾸한 후 입을 셀쭉 그렸다. 11월로 들어섰다. 토요일 오후 입시생 지도로 피곤해진 여자가 학원을 나섰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나오자 느티나무 아래에 수북히 쌓인 낙엽들이 날려와 건물 통로에 뒹굴고 있었다. 간빛 선명한 느티나무 잎 하나를 여자가 주워들었다. 이면 도로를 돌아서니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를 지나온 바람에 노란 단풍이 흩날리고 거리는 고흐가 그린 밀밭처럼 노란 빛 속에 일렁이고 있었다. 이런 가을날의 혼밥은 좀 누군가를 돕고 있는 동안에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텔레콤 가게의 라디오에서 흐르는 DJ 음성이 선사하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이어지는 락그룹 싱어의 노래까지 여자의 뒤를 따라왔다. 여자는 그냥 걷고 있었다. 로또 컨테이너 앞에 왔을 때 갈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빛바랜 로또 명단 현수막 밑에서 그는 검은 가방에 음료수 빈 캔을 대충 쑤셔넣고 있었다. 이어 남자는 소스란 바람 속을 걸어갔다. 여자보다 30여 걸음 앞선 그는 언제 다시 살이 붙었는지 양복 입은 다리통이 미어질 듯하고 오른손에 든 가방 때문인지 어깨까지 처졌다. 그의 처진 어깨 위에 눈길을 두고 뒤에서 걷던 여자가 갑자기 총성 걸음으로 달려갔다. 함께 저녁 식사할래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영문을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자 여자가 다시 물었다. 나랑 저녁 식사할래요? 지금요? 남자의 물음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가 다가가 슬며시 그의 팔을 잡았다. 남자의 어깨가 바로 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눈에도 어릴 눈물을 감추기 위해 여자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무채색 무지개 지연이 김소래 스마트폰을 열어 밀린 카톡의 답을 몇 줄 달고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이 흘러가고 있었다. 벌써 가을의 가운데로 접어들었음이 여실하다. 사실 요즘 계절의 변화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다. 6개월 전 바로 옆 건물로 파고 들어온 이웃 약국은 원가 이하의 가격 현수막을 내걸고 호객군까지 동원했다. 덤핑 가격 약으로 유인해 훈련된 언변으로 쓸데없는 약을 강매하는 그들의 영업 방식을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우리 약국은 조제 건수가 반토막이 났다. 일주일 남은 직원들 월급날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오랜만에 혼자 해보는 고즈넉한 여행을 염려로 채우고 싶지는 않다. 고향 친구들은 이름과 얼굴이 짝을 위로 기억되는 친구는 몇 되지 않고 대부분 어린 시절 한 시쯤의 표정이나 자태만이 오래된 사진 속 모습처럼 떠올라왔다. 열차 안에 사투리가 좀 많아졌다 싶더니 벌써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배의 과수원들이 보인다. KTX가 생긴 요즘은 불과 2시간 거리인데 진숙의 어머니 장례식이 없었다면 아마 올해도 나주를 찾아볼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내게 고향을 물어오면 쉽게 나주라고 대답해왔지만 사실 내가 나고 자란 것은 영산포였다. 옛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되어 나주시로 이름이 바뀐 후 이제 내 고향은 행정구역상 지명조차 없다. 영산포역을 인터넷으로 찍었더니 탱커처럼 무뚝뚝하게 생긴 웬 증기기관차 머리 사진이 나왔다. 폐쇄된 영산포역은 이제 철도공원이 되었단다. 나주역은 나도 오늘이 소행이어서 벽에 붙은 배나무 사진이 없었다면 경상도 어느 소도시나 진배 없이 서먹하게 느꼈을 것이다. 역사를 나오니 유난히 높고 한적한 10월 하늘이 펼쳐져 있다. 바쁜 걸음으로 택시 승강장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피해 옆으로 비껴나와 광장에 섰다. 시골, 아니 도시, 어디에 가까운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다. 가까이 보이는 건물들을 둘러보았다. 호텔, 모텔, 식당 간판들을 일일이 읽어가며 한참을 서 있었다. 어느 사이 광장이 한산해졌음을 알아차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향해 가는데 뒤에서 살집 좋은 중년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뚱뚱한 배를 들이밀고 구르듯이 달려가 잽싸게 그 차를 타버렸다. 남자를 태운 택시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좀 당황했지만 급할 것도 없기에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사람도 차도 없는 택시 승강장에서 다시 앞 건물들과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뻗어나간 한 길에 눈길을 주기도 하면서 한참을 혼자 서 있었다. 기다림이 좀 길다고 느껴지려는데 내 눈치를 살피듯이 서서히 다가서는 택시가 보였다. 택시에 오르며 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렸다. 백합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일찍 오셨어잉. 서울서 오셨어. 볕에 그을린 얼굴 때문인지 택시기사가 아니라 농부처럼 보였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의 느긋한 억양과
진한 전라도 사투리가 고향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네, 이곳이 고향인데 20년 만에 와보네요. 오메, 그래라오.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을 거요. 오히려 쪼그라들지라오. 제게는 안 변한 게 더 좋지요. 그래야 고향 같으니까요. 괜찮으시다면 가는 길에 되도록 천천히 운전해 주시겠어요? 좀 돌더라도 예시가지 쪽으로 해서 가주시고요. 아, 그러면 나야 좋지라오. 지가 잘 안내해 드리지라오. 고향에 온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여겼던 추억까지 봄비 내린 다음날 길가의 잡풀들처럼 머릿속 여기저기 싹을 트고 나왔다. 그래서 시간을 여유있게 가질 요량으로 이런 KTX를 탄 것인데 도착해보니 아직 오전 11시도 안 되어 장례식장에 가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택시는 광장에서 마주 보이던 한 길을 지나 좌회전하여 더 큰 도로로 나왔다. 내 기억에도 남아있는 나주 영산포간 대로이다. 예전에는 들판이었던 곳에 비니스니 낭만이니 하는 이름을 단 모텔들이 값싼 향수처럼 천한 냄새를 풍기고 서있다.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를 가나 보이는 러브 호텔들, 한껏 선정적인 교태를 부리고 있어서 더욱 처량해 보이는 모텔들은 내 고향이라고 비켜서 주지는 않는 듯하다. 택시가 영산강에 이르자 기사는 속도를 줄이며 설명을 해갔다. 여가 영산 대교인데요. 새로 만든 다리여서 신다리라고들 불렀는디 20년 전에도 있었지라오.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구다리구먼요. 이제 둘 다 구다리라고 해야 하겠소만. 네, 알아요. 저는 저 구다리를 건너 학교에 다녔어요. 예전엔 여기 하천가에 유채꽃이 만발했었는데. 어머니요, 지금도 봄이면 유채꽃이 장관이지라오. 다리 건너 여가 연산동인디 영화 장군의 아들 보셨소? 아니요. 워메, 영산포 사람이 그 영화 안 보면 쓴다요. 그 영화가 여기서 찍어진 거 아니겠소? 이 동네에 일제시대 집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어 말이요. 영산포가 나주평야 복판에 있어서 곡창지대 아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놈들이 이 들판에서 생산된 곡식들을 여기서 저 목포항까지 배로 가져갔답디다. 설명하던 기사가 왼손으로 창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저리 들어가면 큰 일본식 집이 있는디 일제시대 때 이곳 농토를 거의 다 갖고 있던 일본인 갑부가 살았던 집이라고 합디다. 그 집을 지금은 무슨 문화유산인가 지정받으려고 시에서 애쓰고 있다는데요. 나는 농업협동조합의 딸이었던 진숙이네가 살았던 집 구로즈미 이타로의 저택을 잘 기억하고 있다. 긴 복도와 수많은 창문이 있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나 보다. 차가 옛 장터거리를 막 지나자 택시기사는 설명을 다시 이었다. 여가 현재 영산포 본정통이지라오. 이제까지 오면서 보았던 길들보다는 확실히 더 번화하다. 서울에서도 눈에 익은 프랜차이즈 빵집 간판이 보이고 1층에 약국이 있는 건물 2층에 의원들이 조밀하게 이름들을 내달았다. 멋부린 마네킹이 서 있는 옷가게들이 1층에 연달아 있고 깔끔한 녹색 유리벽으로 치장한 농협 건물도 보인다. 직업 때문이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태평양 약국, 금성치과, 참빛안과, 박이비인후과, 이내과 등 간판들을 읽고 있다. 차가 의원들 밀집 지역을 돌자 1층의 목보회집, 2층에 강석준 의원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3층엔 한복 입은 마네킹이 서 있는 걸로 보아 한복 맞춤집이나 대여점일 수도 있겠다. 그 거리에서 보기 드문 4층 건물이라서 눈에 띄기도 했지만 내가 그 건물을 눈여겨본 것은 강석준이란 이름 때문이다. 강석준, 혹시 석준 오빠?
하지만 석준 오빠는 산부인과라고 하지 않았나? 광주에서 개업했다고 했었는데. 나는 언젠가 전에 듣고 저장해 두었던 내용들을 꺼내어 짝을 맞추어 보았지만 이가 잘 맞지 않았다. 강석준, 그는 내가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의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오늘 기차에서도 20대의 청년이었던 그가 맑게 웃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까지 내가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는 것도 퇴색되지 않은 강석준에 관한 기억 때문일지 모른다. 나와 진숙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강석준은 고등학생이었다. 성당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그는 호리호리한 몸에 여드름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로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웃어주는 환한 표정의 미소년이었다. 균형 잡힌 이목구비를 갖춘 그가 화려한 언변으로 깔끔하게 모임을 인도하는 학생회는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의 선고운 얼굴이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에 나오는 테리우스를 닮았다 하여 그를 테리라 불렀다. 진숙이는 입만 열면 테리 오빠 얘기였다. 그에게 붙여지지 못할 편지를 써대는 진숙이를 보며 차마 말은 못했지만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는 그의 모습은 내 시선도 사로잡았고 중저음의 그의 목소리에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러나 예쁜 고등부 언니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테리에게 내성적인 나나 부끄럼 많은 진숙이는 다가가 말을 붙여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질투심에 마음이 달아오른 우리는 멋부린 고등부 언니들의 흠을 잡아 속닥여 대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가 있기에 성당은 즐거운 곳이었고 그를 볼 수 있는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이었다. 그날은 미사 후 중고등부 야유의 날이었다. 우리는 중앙동 성당에서 선창가 어물선을 지나 구다리를 건너고 우리 집 쪽에 있는 강변두길을 걸어 둑의 끝자락에 연결된 청량정이라는 곳으로 갔다. 강변 제방으로부터 산으로 오르는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면 축구장만한 넓다란 공원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영산강과 하천부지, 멀리 들판과 읍내까지 한눈에 보였다. 함께 모여 찬양을 한 후 이어서 수건 돌리기도 하고 가져간 배구공으로 발야구를 하려던 시간이었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라 구경이나 하려고 멀찌감치 떨어져 섰다. 회장인 강석준은 나처럼 소외된 아이들에게 찾아와 우리가 오늘 하는 운동은 시합이 아니라 침묵이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지 하면서 가볍게 등을 밀고 데려가는데 그의 친절한 말투와 눈빛에는 거부 못할 힘이 들어있었다. 그에게 이끌려 참여한 나도 한참 재미가 붙었을 때였다. 힘껏 공을 차고 뛰어가다 질긴 발행이에 발이 걸려 풀밭에 나뒹굴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공교롭게 발목이 접질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곧 오른쪽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고 아파서 그대로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인솔하신 수녀님은 누군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사람을 찾았고 회장인 강석준이 지원자가 되었다. 부어오른 오른발 통증이 심해 왼발에만 의지하여 걸으려니 아무리 석준의 팔에 의지한다 해도 몇 걸음 못 가서 지칠 수밖에 없었다. 비명을 질러대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석준은 내 앞에 앉아서 등을 내밀었다. 하는 수 없이 석준의 등에 엎여 갔는데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석준의 등은 땀으로 젖고 나 또한 앞섭히 땀에 흥건했다. 석준도 힘이 드는지 나를 두 가장자리 풀밭에 내려놓았다. 미안해 오빠. 괜히 싫다는 널 끌어들여 다치게 만들었으니 내가 더 미안하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나를 바라보는 석준의 얼굴은 햇볕 아래서 더 희고 투명해 보였다.
저기 유채꽃밭 좀 봐. 강변을 바라보며 석준이 말했다. 활짝 핀 유채꽃이 강변을 물들여 노란색 도화지를 펼쳐놓은 것 같았다. 가운데 누운 강물은 진파랑 물감으로 칠해져 있었고 지푸른 강가에 간간이 서 있는 수양부드나무들은 노란 유채꽃에 취해 연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노란 유채밭과 진파랑 강 위에 펼쳐진 옥색 하늘은 꿈속처럼 아늑했다. 정말 수채화 같지 않냐? 엷은 미소를 담고 나를 바라보며 묻는 석준의 땀에 젖은 얼굴과 순한 눈빛도 수채화에서 튀어나온 소년처럼 투명해 보였다.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나를 부축해준 석준은 되돌아서면서 말했다. 우리 집은 기차역 뒤 일본식 집이야. 담장에 장미덩굴이 올라와 있는 요즘 만발한 장미꽃으로 담장이 큰 화관이 되었어. 언제 한번 놀러와? 그날 장미가 피어있는 자기 집 담장을 묘사한 그의 말은 깊은 울림으로 마음에 들어와 박혀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내 안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나 교회의 담장에 둘러진 덩굴 장미를 볼 때마다 만발한 장미꽃으로 담장이 큰 화관이 됐다던 그의 목소리를 기억해 냈다. 처음 가본 동네 좁은 골목길, 흐름한 대문을 타고 넘는 줄장미 앞에서도 화사한 장미꽃 화관을 연상했다. 남색 체크무늬 남방의 팔을 걷어올리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던 17 소년의 뒷모습과 함께 그해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렸다. 눈이 많이 쌓여있던 주일 오후 학생부 소식지를 만드는 편집진들과 간부들이 모여 소식지에 낼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성당 입구 마리아상 앞에서 포즈를 잡았는데 고등부 총무가 산발이에 사진기를 세우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석준은 앞에 서서 해숙이 좀 옆으로 딱 붙고 영재는 뒤로 가고 사진 찍기 위한 대열 정비를 했다. 중학생인데다 키가 작은 나는 일찌감치 앞자리 중앙에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총무가 셔틀을 누르려는 찰나 갑자기 석준이 두 손으로 눈을 한빡 떠서 무더기로 내 얼굴에 던졌다. 그리고는 장난스런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났다. 눈 세례를 받은 나는 눈을 떠서 뭉치며 석준의 뒤를 따라 달렸다. 석준은 성당 뒤 잔디밭 쪽으로 달아나고 나는 뒤따라 달리며 석준의 머리를 향해 눈을 던졌다. 눈덩이는 빗나가고 다시 눈을 뭉쳐 뒤따라가고 마침내 멈춰서 웃고 있던 석준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눈덩이는 석준의 오른쪽 귀를 맞추고 의기양양해진 나는 웃으며 뒤돌아 달리다 눈 속에 넘어지고 석준은 눈을 한 움큼 퍼서 넘어진 내 얼굴에 끼얹고 우리는 냇가에서 물싸움하듯이 눈을 퍼서 서로를 향해 끼얹었다. 눈밭에서 넘어지고 구르다 어느 순간 눈 속에 누워있는 나와 석준의 눈이 마주쳤다. 숨을 멈추었다. 그의 눈 안에 오직 내 눈이 들어가 있었다. 내 눈 속에는 그의 눈만이 들어와 있고 나를 향한 진한 열망을 담고 있는 그의 눈. 그도 내 눈에서 그를 향한 갈망을 보았으리라. 그의 얼굴이 눈에 누운 내 얼굴 위로 서서히 내려왔다. 고요, 정적, 시간이 정지되고 우리는 둘 다 흠칫 놀랐다. 정신이 든 우리는 눈밭에서 일어섰다. 말없이 걷는 석준의 뒤를 따라 나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마리아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해 학생부 소식지 뒷장에 인쇄된 편집진 사진에서 석준의 얼굴은 유달리 시무룩해 보였다. 환희와 죄책감이 버무러져 혼란스럽던 당신의 심정도 역시 찌푸른 표정으로 그 사진에 찍혀 있었다. 택시기사가 유리창을 내리자 생선 냄새와 홍어 삭은 냄새를 품은 공기가
산으로 덮쳐 들어온다. 여가 영산 벗은 창인디 이 냄새 기억하지라우. 물 좋은 홍어는 다 여기서 삭혀서 전국으로 간답디다. 이쪽이 구다리인데 기억나요? 집이 저 다리 건너 영강동이었다고 했잖소. 이 다리를 건너가면 영산 보역과 닿을 것이다. 역 뒤에 일본식 건물 서너 동이 있고 그곳에 석준의 집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역무원들이 살던 집이라고 했다. 다리 쪽으로 몇 걸음 나아가 선창 강기슬그의 등대를 찾았다. 아직도 저기 옛날 그 등대가 있네요. 그러므니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이제 문화유산 지정을 받았다는데요. 눈 사건 이후 주일 오후면 석준과 함께 집에 가는 일이 잦아졌다. 석준에게는 항상 동행하는 학생들이 많아 나는 그 중의 한 명일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무리에 끼어 그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으며 우리 집이 그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에 감사했다. 아는 것 많은 그는 다리를 건너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곤 했다. 일본인들이 우리 양국을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 등대를 세웠으며 다리가 영산포역과 일직선으로 세워진 이유도 곡물을 철도로 실어가기 위해서였다는 걸 석준의 설명을 통해 알았다. 광주 학생의거가 나주역에서 광주를 오가던 통학생들 사이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그에게서 들었다. 운 좋은 날에는 석준과 둘이서만 다리를 건너기도 했다. 등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는 내 장래 희망을 묻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조언도 했었다. 난간을 두 손으로 붙들고 서 있는 내 옆모습을 바라보는 석준의 시선을 느끼며 나는 긴장으로 눈앞이 아득해서 등대에만 시선을 더욱 고정하곤 했다. 석준이 광주로 대학을 간 후부터는 성당 미사에 잘 나오지 않았다. 간간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청년부 소속이라 그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몇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방학이라도 돼야 교회에 나오는 그가 미사 후에 성당마당 플라타너스 그늘 밑에서 신부님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나는 옆에 다가가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 작은 읍내에서 보기 드문 의대생이 되었으니 성당에서도 특별 대우를 하는 듯 했고 세련되고 예쁜 대학생 언니들과 함께한 그는 내가 다가가기에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가 없는 성당은 조용하고 지루했으며 점차 따분해졌다. 중고생 모임을 끝내고 다리를 건너올 땐 석준처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소재로 얘기하는 학생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석준과 그들을 비교하며 그들이 나누는 시시한 농담이나 연예인들 얘기를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다. 그들과는 다른 고상하고 품이 있는 석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턱없는 자부심까지 자라갔다. 내 자부심이 커질수록 나는 아이들로부터 더 소외되어 갔다. 석준이 없는 주일 오후 주체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여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등대나 강물을 내려다보면 빠르고 거침없는 말투로 설명하던 석준의 목소리가 되풀이에 들려 눈물을 좔좔 흘리며 다리를 건너기도 했다. 그런 날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편으로 있는 우리 집으로 가는 뚝길을 그냥 지나쳐 계속 걸어 역으로 가곤 했다. 역 앞에서 그가 주말이면 기차를 타려고 밟을 역사를 열성 교인이 성지를 바라볼 때 가질만한 경건한 심정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저절로 역 뒤에 있는 석준의 집으로 향했다. 녹선 양철 지붕 일본식 집 2층 창을 바라보며 그것이 석준의 방이라고 혼자서 단정했다. 낮은 담장에 눈이 소복이 쌓여있던 날 참새들이 담장 위에 만들어 놓은 발자국들을 할 일 없이 세다가 돌아오기도 했었다. 5월에 찾아갔을 때는
담장 위에 빼곡히 피어난 장미꽃 무리가 숨을 멈추게 할 만큼 만발한 날이었다. 장미꽃 화관이라고 담장을 표현하던 석준의 말이 마음속에서 꽃다발처럼 번져 화사한 슬픔 속에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중학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은 서울로 이사를 했다. 그 이후 석준을 멀리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진숙이가 몸달아하며 그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적어보내는 편지 속에서만 석준의 모습은 보일 뿐이었다. 진숙의 어머니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남편 따라 울산에서 살고 있는 진숙이와 만난 지도 10년이 넘었다. 우리 엄마야 그래도 호상이지.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가셨으니 생각보다 진숙이는 덤덤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중 늙은이 사내들을 두서너 명 만나 옛 얘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다. 장례식장을 나오려는데 진숙이가 문간까지 따라 나와 나를 한편으로 몰아세우고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 기억하니? 강석준 말이야. 누구한테 들으니까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형외과 한다네. 원래 산부인과였는데 잘 안 됐나 봐. 일반의로 성형진료한대. 시간 되면 한번 들려봐. 테리 오빠는 날마다 내가 기도문처럼 외우던 이름 아니니? 그러니 내가 가봐야지. 진숙은 나를 향해 눈을 길게 흘겼다.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강석준에 대한 내 마음 말이야. 가난과 사랑은 숨기지 못한다고 누가 그랬더라? 아무튼 여자란 나이 50이 되어도 내숭은. 진숙이는 한쪽 입술을 셀쭉 짓게 올려 웃었다. 진숙의 말이 실없다고 여기며 오는 길에 바라보기만 했던 다리를 건너가 내가 살던 집터라도 볼까 생각하며 식장을 나왔다. 한적한 외곽을 벗어난 택시가 오면서 보았던 의원들이 많은 거리로 들어서자 강석준 의원이 보였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구다리 앞에 세워달라고 안 했소? 아, 여기서 만나볼 사람이 생각났어요. 택시는 강석준 의원을 50m쯤 지나서 세워졌다. 천천히 걸어서 병원 앞에 섰다. 몇 분 동안 위를 올려다보다 마음을 다잡고 2층 계단을 올라갔다. 서먹한 기분으로 열린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둘 다 도톰한 콧대와 왕방울만한 눈을 가져 비슷해 보이는 두 여자가 합창이라도 하듯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일어섰다. 만면에 미소를 만들어 반기는 인형처럼 생긴 그녀들을 보며 코디네이터 친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겠다고 생각했다. 원장님 좀 만나뵈고 싶은데요. 내 말에 여자들이 갑자기 눈빛을 바꾸어 탐색하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키가 큰 왕방울 눈 여자가 또 다른 왕방울 눈 여자와 눈을 맞춘 후 무슨 일이죠? 내게 눈을 더 크게 치켜뜨고 물었다. 둘은 나를 불청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나 보다. 눈치를 챈 나는 입가의 작은 갈색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얼굴을 이 점 좀 문의하려고요. 네, 여기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세요. 여자는 금세 화사한 표정으로 바꾸고 메모지와 볼펜을 내밀었다. 그들이 내 차트를 만드는 동안 병원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강석준 의원이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제모 특별 세일가 9만원, 레이저 토닝 5회 신청 시 1회 무료 서비스, IPL 1 플러스 1 비만관리 소개자 특별 할인가 적용 30% DC. 떠리 매장 앞에 붙여진 현수막처럼 여기저기 선정적으로 쓰인 문구들이 읽혔다. 어떻게든 환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노골적인 상술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마 진숙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석준 오빠가 이런 방법으로 돈벌이에 눈이 멀어있지는 않을 텐데. 그냥 돌아 나갈까 생각하는데
간호사가 진료실 쪽에서 나를 불렀다. 엉거주 좀 따라 들어갔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인테리어에 돈을 발랐으니 대기실에서 본 세일판이라도 붙여야 했겠지 생각하며 환자 의자로 다가갔다. 파마끼 있는 장발머리 의사가 들어오는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컴퓨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만 몇 개 두드렸다. 나는 두세 개의 볼펜과 작은 사과 꽂힌 그의 왼쪽 가슴에 붙은 가운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원상 전문의 강석준이라고 쓰여있다. 의사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에 약간의 출렁임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내 입가에 이는 의미 있는 미소까지 확인한 그가 물었다. 전에 오셨나요? 아, 혹시 그 정인이? 성당 학생회. 눈꺼풀이 쳐져 눈 뒷꼬리를 약간 덮었지만 선이 고운 인상이 여전한 강석준이다. 그래요, 석준 오빠, 저 정인이에요. 와, 정인이? 지금도 예쁘네. 그런데 약국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오빠는 산부인과 아니었어요? 그랬지. 요즘 산부인과로 밥 먹기 어려워 성형이나 하고 살지. 그가 약간 멋쩍어하며 손을 내밀었다.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다. 들리는 소문에는 정인이가 서울에서 아주 큰 대형 약국을 한다던데. 맞아요. 오늘 친구 어머니 소천 소식 듣고 장례식에 왔어요. 요 앞을 택시로 지나다 오빠 이름이 써진 간판을 보고 혹시나 하고 들렀죠. 기억하세요? 저와 같은 학년이었던 정진숙이요. 같이 성당에 다니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 일이잖아. 한 30년 됐나? 오빠는 지금은 어느 성당 다니세요? 그는 웃기만 했다. 가끔 가긴 하지만 거의 안 다녀, 요즘은. 어머, 석준 오빠가 성당에 다니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성당의 열성이었잖아요. 열성? 그는 책상을 바라보며 되쉽단 말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지. 토요일이라 나도 이젠 진료가 거의 끝났거든. 그는 주섬주섬 책상 위의 물건들을 치워갔다. 몇 권의 의학서적이 책상 오른쪽에 쌓여있고 그 위에 신문이 놓여있다. 신문 뒤 석준 쪽에 여성지가 있고 그 위에 머리를 손으로 치켜 올린 채 무릎을 꿇고 앉은 비키니 차림의 여자 표지 모델 스포츠 잡지가 보였다. 내 눈이 그곳에 닿는 것을 본 석준은 병원 광고를 냈거든. 어떻게 나왔는가 보려고. 입안에서 말을 얼버무렸다. 그에게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어야겠다고 여겨 나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겠다며 뒤돌아서는데 책장 여유 선반에 놓인 여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챙이 넓은 흰 모자를 쓰고 어깨가 훤하게 드러난 진홍색 나시를 세련되게 입은 여인이다. 눈이 크고 콧등이 오뚝하고 갸름한 턱, 한눈에도 보통의 한국 여인의 생김새와는 차이가 있는 원하는 대로 뜯어고쳐 멋지게 성공을 거둔 얼굴이다. 사모님이세요? 아주 미인이시네요. 영화 배우 같아요. 미인은 뭐. 그는 왼쪽 입꼬리를 올려 미소인지 조소인지 모를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 두라고 막무가내니. 싸우지 않으려면 그곳에 둬야지 뭐. 아내에 대하여 말하는 그의 어투와 표정으로 보아 부부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와 대기실의 벨벳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가운을 벗고 버버리 차림에 갈색 콤비를 입은 그가 나왔다. 나 지금 퇴근할게. 후배 선생님이거든. 간호사들에게 애써 후배라는 말을 강조하는 어투로 나를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 아래서 나를 기다리던 그가
1층 횟집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예전에 산부인과 할 때 지었던 건물인데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지금은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아 산부인과 관두고 1층이랑 3층은 임대를 했어. 이런 건물도 있고 오빠 부자네요? 부자? 완전히 쫄딱 망했어. 대도시에 투자를 했어야지 이런 총구석에 건물 지어 뭐 하겠다고 지었는지. 그때 산부인과가 좀 될 때 서울로 돈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시골 바닥에 땅 사고 건물 지었으니 이 모양이 꼴이지. 차내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내 기억 속의 석중과는 전혀 다른 그의 말투를 되짚어보고 서 있는데, 김정인 어서 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는 그가 BMW 7 시리즈 차문을 내리고 말했다. 그의 옆좌석에 앉았다. 정인이는 돈 많이 벌었지? 요즘 대형 약국 하면 돈 많이 벌잖아. 우리 병원 옆 건물 약국 돈 썰어 담던데. 그의 말을 들으며 아까 그의 병원 대기실에서 보았던 문구들을 떠올렸다. 이 사람이 석준 오빠 맞나? 저는 그렇게 못 벌어요. 참, 정인이 소설가 되겠다고 안 했던가? 학생회 회지에 글도 많이 썼잖아. 그는 나의 중학교 때 희망을 기억하고 있나 보다. 그도 그 눈 오던 날 우리가 나누었던 눈빛과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소설가가 꿈이었던 내가 약사로 마음을 바꾼 것은 순전히 석준이 의료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탓이었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해. 우리 지방만 보아도 돈 없어 치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전하는 일 외에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병 고치는 것이었다는 거 알아?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환자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이처럼 말하던 고등학생 석준의 얼굴은 환하게 빛을 내는 듯 했다. 그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좋은 약사가 되려고 결심했던 내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수입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앞만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랬었죠. 나는 요즘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마누라는 서울 대치동에 아파트 하나 사달라고 저러다가 지금은 애들 교육시킨다고 올라가 있고. 그러세요? 그럼 오빠도 자주 서울 올라오겠네요? 가긴 가지, 가끔. 돈 버느라 자주는 못 가. 우린 토요일도 일하잖아. 속없는 마누라는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고 잔소리가 심하지만 일요일 하루 쉬는 것 다녀오면은 피곤해서. 그럼 사모님께서 자주 오시겠네요? 마누라, 주말에 애들 가외시키느라 올 새가 있나? 그런데 정인이는 마치 한국 안 사는 사람처럼 말하네. 그가 눈썹을 올려 의아하다는 듯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울은 과외비도 왜 그리 비싼지. 쪽집게 가외인가 뭔가가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까. 2천만 원이요? 그래. 그러니 뭐 나야 돈 벌어대기가 쉽지 않지. 그런데 정인이네 애들은 안 하나? 그런 비싼 가외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서울도 지역 나름인가? 저는 강남 살지 않거든요. 그는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운전대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잘 닦인 도로를 광주 쪽으로 달려 길 정리가 그런 대로 잘 된 시가지에 이르렀다. 여기저기 모텔들이 보이고 동방정교 모양의 원형탑으로 지붕을 꾸며 온통 흰색 칠을 한 백악관이란 예식장 앞을 지나며 내가 말했다. 여기는 신도시 같아요. 길도 잘 닦여 있고요. 그래?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화려해졌어. 여기가 강이 보이는 곳이라 말이야. 몇 년 전에 이곳에 땅만 사놨어도 괜찮은 건데. 내 동기 내과 하는 친구는 이곳에 땅 사서 재미 좀 봤지. 나한테 사자고 할 때 빚이라도 내서 샀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느라고. 입만 열면 돈 타령인 그가
예전의 그 수채화 속 소년 같던 강석중과 여간에서 겹쳐지지 않았고 점차 오목가슴 아래가 좀 답답해 오기 시작했다. 뭐라도 그에게 비위를 맞추고 빨리 얘기의 방향을 돌리고 싶었다. 그래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샀으면 잘하셨네요. 잘하긴 내가 상투 꼭대기 잡은 거야. 지금 많이 떨어졌어. 네 참. 그는 가볍게 혀를 차며 대답했다. 2차선 도로로 접어들어 몇 분을 더 간 뒤 2층으로 된 건물 앞 자갈이 깔린 마당에 차를 세웠다. 마당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에 전통 한정식 향원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한식집인 모양이다. 강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머리가 군인처럼 짧고 면도 자국이 새파래 유달리 건강해 보이는 검은 양복 입은 젊은이가 급히 다가왔다. 그는 원장님 오셨습니까? 친숙한 음성이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 손바닥을 펴서 2층 속을 가리켰다. 앞장선 강석준이 계단을 올라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복도 끝방은 진갈색 마루에 연노랑 한지의 질감을 살려 도배한 자그마한 방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고 쪽빛 염색이 된 마직 치마에 흰 저고리 계량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다. 30대 말쯤 되었을까. 맑은 피부로 깔끔하게 화장된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쪽빛 치마 위로 둘러진 옥양목 앞치마가 풀을 먹여 잘 다려져 있고 눈이 부실 만큼 희다. 그녀는 다소 곧이 앉아 뒤따라온 아주머니가 가져온 쟁반을 받아 다기를 상위에 소리 없이 놓았다. 흰 못이 차 받침을 놓고 찻잔에 차를 따라가는데 너무도 조신하고 정교한 그녀의 손놀림을 나는 행위 예술을 보듯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강석준이 우리를 서로에게 소개했다. 마담 유는 이곳 사장님인데 우린 좋은 친구지. 이 예쁜 약사님은 내 후배인데 서울에서 큰 대형 약국을 하시고. 대형 약국을 강조하는 그의 말이 약간 불편하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언제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봉사하시느냐고 마담 유은에게 물었다. 평상시는 못하지만 우리 강 원장님은 제가 해야지요.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애교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입술과 혀끝만을 이용해서 구강 전방부에서 내는 가느다란 음색으로 말끝에 공명이 따랐다. 손놀림만큼이나 정교하게 만든 느낌이었다. 절제된 목소리와 자태에 주눅이 든 나는 말없이 차만 마셨다. 강석준도 말이 없다. 침묵을 깬 것은 잔 공명을 담은 마담 윤의 목소리였다. 강 원장님, 식사하실 것이요? 그러지, 저녁 시간이잖아. 석준이 대답하자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 작은 보폭으로 미닫이 문을 밀고 나갔다. 와, 저 사장님 참 곱네요. 얼굴은 별로잖아. 외모를 자주 언급하는 그의 말들이 거슬려 얼굴도 미인이지만 말투나 자태가 귀부인처럼 우아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런가? 그는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웃음기를 띠고 뭔가 말하려다 참는 눈치였다. 얼마 후 다시 마담 윤이 들어오고 뒤이어 종업원 아주머니가 음식이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왔다. 마담 윤은 뒤에서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음식 접시들을 두 손으로 건네받아 상위에 나열해 나갔다. 놓을 자리를 미리 정해놓은 듯이 망설임 없이 접시를 놓아가는 그녀의 손놀림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어 손끝에서 느린 가락을 흘리고 있는 듯 했고 마치 하기 호수 위를 날 듯 우아하게 움직였다. 서리태가 섞인 고슬고슬한 밤 옆에 모시 조개가 들어간 맑은 미역국까지 놓은 그녀는 예의 가늘고 고운 목소리로 천천히 맛있게 드시라고 한 후
나를 향해 눈웃음을 지으며 나갔다. 눈부시게 깔끔한 그녀의 앞치마만큼이나 정갈하게 잘 차려진 음식은 하나하나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강석수는 별맛 없이 음식을 먹다가 내 젓가락이 두 번만 가도 응, 이건 먹어봐 하면서 접시를 내 앞에 옮겨 쓰었다. 예전에 다리를 접질린 나를 업고 청량정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던 그의 땀 젖은 등이 생각났다. 아이들과 사모님이 서울에 있으면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렇지. 병원 4층에서 지내. 시골이라 아파트도 많지 않고 해서. 그럼 병원을 서울로 옮겨보지 그러세요?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처음엔 그럴까도 생각했는데 이젠 혼자 있는 것이 편하기도 해. 마누라는 돈만 주면 좋아하고 나는 나대로 즐길 수 있고. 눈이 마주치자 내 눈에서 생소함이 느껴졌는지 그가 부연했다. 뭐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나이 되면 거의 그렇지 않나? 마누라는 아이들 교육에만 빠져 있거든. 사모님이 그렇게 교육에 열심이신 걸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나 봐요. 좀 하지. 큰애가 작년에 의대에 가고 둘째는 올해 고2인데 S대 보내겠다고 마누라가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다. 정인이 아이들은 어때? 저희 애들은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뭐. 내 말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는지 그는 힘준 입술을 양쪽으로 짓게 올려 얼굴에 사만심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나는 교사가 되겠다며 S대 4대에 진학한 큰 아이와 영화 감독이 되려는 꿈을 갖고 재수 중에 있는 둘째를 생각했다. 남편은 엄마의 대책 없이 낭만적인 사고가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적성에 맞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반듯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 강석준을 떠올렸다. 요즘은 우리 때와는 달라. 돈을 쏟아부어야 결과가 좋더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돈 부은 만큼 따라주니 고맙지 뭐. 석준은 목을 세우고 점잔을 빼며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아이들에게 바라는 직업적 목표를 이미 이룬 그의 삶이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며 이뤄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소년 시절 그가 주장했던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는 과연 큰 이득을 얻어가는 삶을 살았을까? 포기한 만큼 더 행복했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열리고 새하얀 옥양목 에이프런이 다시 보였다. 원장님, 숭늉 드릴까요? 여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이번에도 공명이 여운처럼 길게 따랐다. 강석준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지. 마담 윤이 들어와 다시 학처럼 고아한 손놀림으로 내 옆에 숭늉을 먼저 놓고 희고 긴 손가락으로 아담스레 그릇을 감싸 강석준의 국그릇 옆에 숭늉 대접을 놓았다. 강석준의 손이 그녀의 희고 소담스런 손등을 감쌌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빼갔다. 석준의 차에서 내려 나주역 광장을 걷는데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바리 깃을 추슬러 잡고 대합실을 지나 열차에 올랐다.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 안은 거의 비다시피 한산하다. 의자에 몸을 던지다시피 털썩 앉았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온몸이 나른해졌다. 히트가 너무 센지 열차 안 공기조차 후덥지근하다. 바바리를 벗어 앞에 덮고 머리를 의자에 눕혔다. 숨을 길게 내쉬며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흑경이 된 유리창에 팔자주름이 선명한 중년 여인이 보였다. 검은 거울 속 처진 눈으로 바라보는 여인. 얼굴도 옷도 무채색인 내 그림자가 초라하다.
바라볼 무지개가 없는 사람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꺅!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에 앉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함께 보며 낄낄거렸다. 오빠, 나 잘하지? 그치? 주황색 후드 여자애가 하늘색 파카를 입은 남자아이 얼굴 밑에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즐거워한다. 게임에서 이기기라도 했나 보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들은 서로의 배를 치며 깔깔거렸다. 인생이 채색되어 보이는 것은 저 아이들 또래까지만 가능할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열지 않았으니 약국과 가족들, 여기저기서 온 카톡과 문자가 수북이 쌓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다. 머리를 다시 의자에 눕히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바바리를 당겨 올리고 잠이라도 청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